아, 일단은 그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충돌 나고 이제 무슨 뭐 이제 비글즈 이제 중대 발표 얘기할 것 때문에 좀 떨려서 이제 좀 늦게 켰는데 확실히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비글즈 컨텐츠는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그냥 좀 말해야 되지? 좀 싸웠어요, 다들. 싸워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왜 내일도 안 해요. 네, 내일도 안 하고 아 진짜로 안 해요. 근데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다 휴방이고 뭐야 성태는 일단 방송하고 있고 그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둔 거예요. 네. 아 진짜로요. 대본이 아니라 일단 내용은 무인도 사전 답사 갔는데 일단 답이 없어가지고 또 무인도도 취소됐어요. 일단 컨텐츠를 한 세네 개를 내가 짰는데 세개 정도 짰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단 하나 이제 취소됐고 그 다음에 또 취소됐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48시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저도 일단은 사전 답사를 내가 일단 안 갔단 말이에요. 사전 답사를 안 갔는데 일단 개인 방송하기에는 좀 미안한 감도 약간 좀 있었어요. 미안한 감도 있고 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갔으면은 나도 피곤해가지고 못했을 텐데 일단 철구랑 코트 형이랑 같이 갔는데 일단 피곤해가지고 다 휴방을 못하 휴방 왔거든요. 네. 아니 연기하신 대본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는 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철구랑 전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하기로 했는데 다 스케줄이 꼬였어요. 일단 저도 합방이 있는데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취소를 시키고 뭐야 크루원들도 다 취소를 시켰는데 일단 사전 답사 안 가고 개인 방송하기엔 좀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약간 전화를 할게요. 제가 맨날 취소해. 그러니까 취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유광씨. 네, 말씀하세요. 조국 씨. 일단 취소가 됐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방송 중에 왜 미리 말하세요? 제가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도 일단 나는 양심이 찔리니까. 왜냐면 난 사전 답,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말하겠다. 성태는 일단 게임하고 있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잖아. 아, 진짜 남유광이네. 씨발 새끼가 이걸 왜네 방송에서 말을 하세요? 그럼 개새끼야, 나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비글, 아난 비글즈 크루원 아니냐고. 크루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너가 공지도 안 하고.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나도 나 양심이 찔려서 개인 방송 오늘 못하는데 핑계 댈 거리가 필요했어. 근데 중대 발표한다 그러고 두번 취소, 2주나 취소됐으면 진짜 시청자들한테 얘 미안할 이거 만해야. 이거 아이 새끼 진짜 촉박. 아니 요즘 방송 왜 촉박하세요? 네, 아니 촉박한. 내 어그로를 왜 네가 갖다 쓰시냐고요. 제가 갖다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단톡에다 보여줘요, 지금? 방송에다가? 아니, 당신이 휴방하고 이러면은 사전 답사 안간 사람들은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지. 팬들 입장에서, 비글즈 팬들 입장에서 솔직히 조금, 저 새끼 양심 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빠져나올 구멍을 생각한 거지. 아니 왜 요강짓을 왜 자꾸 하세요? 유광지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개씨발 코트 돼지 새끼 때문에 니 그럼 니 방송하면 다 떨어지는 게다 유광 BJ들이지. 그러면은 나만 유광이야 그러면? 내가 내 방송에서 갖다 쓴다 했잖아요! 왜네 방송에서 갖다 쓰냐고! 아너 그냥 씨발년아 너 그냥 탈퇴시키고 꺼져! 아씨발 아 존나 어이없네. 탈퇴시키 지가 탈퇴하면 탈퇴해야 되나? 씨발 울렸다고요 옆방에서? 안 울렸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일단은 저는 일단 개인 방송을 하기가 좀 이렇게 깔고 가야지. 일단은 나는 개인 방송 할수 있어 형들. 그건 맞잖아. 어이 사전 답사 안간게 나는 일단 가기로 했는데 내가 못간 거니까 못간 거니까 일단 미안하고 일단 개인 방송 할게요. 일단 중대 발표 오늘
이게 끝이에요. 아니 미치 씨발 안 하면은 다른 거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거기 얽매여 와, 이 가지고 새끼 진짜 방송 감이 1도 없다. 진짜 이 개새끼. 시공간 이동하셨어요? 아니 이 새끼 진짜 여러분들 아니 방송 감이 1도 없어요. 왜요 씨발. 아니 중대밥을 할까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죠? 시간을 끌었는데 여러분들 방송 켰고요. 탁 킨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비글리키는 컨텐츠 취소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힘드네요. 바로 처말하고 있네 개새끼가 진짜로.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시간을 여기가 좀... 안 되는데. 시간 충분히 끌었잖아요. 5초구리가 없는 새끼네 시간 이거. 시간 충분히 끌었는데. 와 연기 진짜 못한다. 연기를 하려고 하다 안 한 거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잠을 3-4시간도 못 잤어요. 3-4시간도 못 잤어요. 원래 무인도 이제 답사를 갔었는데 이래서 진짜 여러분들 코트 빼야됩니다. 아니 왜 코트를 왜 빼? 에? 거기 간 거? 답사한 거? 그냥 너랑 이제 더블로 빼야 돼요. 코트 양이 아니 무인도가 뭐라는 줄 알아? 미친 새끼야 니가 무인도 니가 하자고 했잖아. 어이없는 새끼네? 이 새끼 왜 남 탓을 하냐? 무인도 컨텐츠 아무도 생각 안 한 건데 지 혼자 막 발작 일으켜가지고 야 무인도 야 생각나서 다 조용히 해봐. 무인도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무인도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면 코트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 제가 모든 거 다 걸게요. 무인도 가자 신선할 것 같아 했는데 무인도 진짜 보자마자 야 철구야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랬어.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거의 LTE가 안 터집니다. 예?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무인도 보자마자 철구야 이거 진짜 3시간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지가지 하는구나 마이크가 왜 이러는 거야? 씨발 안 그러던 게 지랄이네 오늘. 아니 아프리카 서버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로 이 새끼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난 솔직히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오늘 나온 이유 상렬이가 불쌍해서 나왔습니다. 예? 왜? 니 팬들이 개새끼야 이틀 전에 자꾸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야 남순이가 지금 많이 힘든갑다 철구야. 핸드폰 아니 남순이 좀 도와줘라. 어? 남순이 지금 큰일 났다. 남순이 좀 도와줘라. 야 이 개새끼야 니 팬들이 내 방송 와가지고 씨발 본방에서 어? 망했는데 어떻게 개새끼야 그러면은 망했어 우리 쫄딱 망했어. 나 멘탈 3달 만에 나갔어. 아니 남방이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뭐 남순이 살려내라 남순이 운다 남순이 힘들다 남순한테 가줘라 어? 당연히 크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따였어요. 이 새끼는 자기 주제를 몰라 여러분들. 따인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내용이. 너는 그냥... 여자라 불러 그냥. 여자 옆에서 내가 가장 빛나. 꼴값 떤다고 난 캔들 부르지 말고 좀 제발. 네 방송에 제일 재미없어가 뭔지 아세요? 이로 나올 때야 이 개새끼야. 유튜브 잘나와서 개새끼야 그래도. 비키가 더 안 나와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뭐 스타한테 쫄아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나 진짜 오늘 휴방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답사 갔어 진짜. 이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세요. 네? 이런 거 하지마. 도장 찐다고. 진짜로 여러분들 오늘 답사 갔는데 LTE가 안 터져. 근데 두 번째로 빡친 게 뭐냐면 코트 맞지. 이 새끼가 진짜 코트 입에서 나온 거 맞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 입에서 나온 거. 와 솔직히 너 입에서 나온 거 맞아. 그리고 코트 형이 다 짰지. 코트 형이 입에서 나오고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신선할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래서 뭐가 중요해. 결국에는 그거 무인도 답사 안 해가지고 비글리 컨텐츠 2주 동안 또 취소되면 또 결국엔 네 탓이지. 네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안 하면 개인 방송 하면 되는데 일단 뭔가 뭐 하나는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새끼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작당하고 짰네요 코트랑. 와 또 지랄하네 또. 왜 맨날 코트 형이랑 나랑 묶고 그 새끼는 똥도 못 봐도 그 미친 돼지 새끼는 능력이 있어야 똥도 받는 거야. 못 받으니까 부들부들해가지고 요강수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강 단어가 좋으세요 너는요? 상관없어 나는. 이 새끼 자존심 1도 없네 진짜로. 받는 게 낫지 못 받는 사람보다 훨씬 나. 아니야 이 개새끼야 요강 단어가 좋아요? 나 능력에 비해 나는 받는다고 생각해. 난 좋아. 난 아주 좋아요.
와, 이 새끼 갈 때가. 아,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 씨발, 능력이 있어야 봤지. 못 받으니까 부들대는 거 아니야. 제일 못 받은 새끼야. 코트 새끼 아니야. 막말로다가. 인정? 그래도 요즘 철 간풍. 남이라고. 아, 씨발, 프레임 씌우지 마. 나는 거기 축에도 못 껴. 왜 씨발 프레임 씌워가지고 또 욕먹게 하려고 그래. 이 새끼 방송이랑 존나 다르네, 개새끼. 야, 뭐. 야, 철구야. 나 요새 품 좋지 않냐? 어? 철구야. 나 요즘에는 그냥 누가 키든지 2만다리 3만다리 그냥 찍어. 이랬잖아 이 씨발새끼야. 방송 앞에 키니까 잠깐 아 여러분들 저는 사양이 아니에요. 예? 그럼 씨발 방송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개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 방송 방송 키니까 개새끼야. 심선비를 변하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새끼 진짜 완전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야 하더라. 아니 내가 솔직히 보라는 솔직히 내가 솔직히 시청자 많이 찍잖아. 아 근데 인정을 안 그래. 제가 너무 너를 깎아 내리지 말라고요. 너 지금 폼 좋아. 폼 좋아. 근데 K한테 따였잖아. 근데 너도 따였잖아. 미친 새끼 지도 따여놓고 봐. 아 저는 나 당신이 따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당신이 따이니까 합리화를 시켜. 원래 내가 따였으면 지가 디스 존나야 되는데 지도 따이니까 아 라인업이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였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야 씨발. 어 역시 방송은 많이 따였어. 아 니는 왜 따였어요 진짜. 아 티키타카가 되네. 미친놈이세요? 인정하여 방금 인정합니다. 아 지금 인정할게요. 아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네 대본대로 움직인 거야. 대본, 내 대본에 K한테 따이자가 있어서 그 식군 걸고 나는 언제 따이나 나가라 얘들아 나가라 하면서 일부러 따여준 거예요. 이 새끼가 방송 못 봤네. 여러분들 인정? 맞잖아요. 이 새끼 방송도 못 보고 처짓거리네. 근데 오늘 왜 휴방할라 했어 그러면? 아 피곤해서? 나는 시청자한테 말하고 휴방했어요. 얘들아 인정? 나는 시청자한테 말해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오늘 답사가니까 답사지가 갔잖아요. 나 오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여러분들. 진짜 모든 거 걸고요. 아 24시간 했으니까. 나 아침 9시에 가가지고 배평 기다리면서 코딩한테 물어봐. 우리 오후 6시에 여기 땅을 밟았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할 말 없으면 그냥 요강이랑 빠르세요 개새끼야. 그래서 7만 잘, 요강새끼야. 그래서 7만 잘 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요즘 근데 감이 있다 너. 왜요? 아 방금 아까 초반에 그 토크 보고 아 이 새끼 역시 감 이뤄냈는데 티키타카 되는 거 보고 이 새끼 요즘 아, 방송폼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아니 7만을 제가 어떻게 찍어요. 아! 봉준업? 아 다음 말 좀 하세요. 아 예 오빠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니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건 제가 막을 게 아니라 니 알아서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요? 오늘 처마한 거 잘 봤다. 아니 근데 아 죄송합니다. 나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드립쳐 그냥! 착한 척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게 재밌는 거라! 알았어. 빨리 안 말해! 오늘 봉지 방송 어땠어요? 그게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처마 갈 때 봉준이가 또 드립치고 그게 재밌는 거라고! 니처럼 아 여러분들 뭐 한 번씩 처마 갈 때가 있죠! 에? 너무 욕하지 마세요! 봉준이 요즘 열심히 하고 정말 재밌는 방송인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존나 재미없어! 네. 그냥 있는 대로 말하세요! 아니 너나 하세요! 너만 예? 너 할 때가 재밌지 저는 하도 재미없어요! 그게 무조건 웃긴 게 아니에요! 네, 망했을 때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겠어요. 아, 여러분들, 네. 근데 봉준이 여러분들, 어제도 송구일자 9만달에 찍었더만. 한 번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예. 너도 망했지? 최근에. 예? 철간봉 하나씩 망하니까, 아, 너무 이 밑에 있는 사람들 편해. 제가 다 망해주니까. 따이 아, 죄송한데, 해주니까. 아, 잠시만요. 내가 따이는 거는 내가 진짜 그냥 웃음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는. 아, 난 별거 아니구나, 나는. 아, 잠시만, 제가 어떤 방송이 망했죠? 저 어제도 따였잖아요. 아니 어제는 제 희대 사람들 24시간 방송하면서 역대급 24시간이었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거짓말 한 톤 안 보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봉 48시간 급이었다. 아 따인 거 있네요. 예? 철없남. 예? 철없남 AV 배우 누가 따였는데요? 아 그 내용 족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 감대로 가면 안 돼. 니도 좋았다며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오닉스지. 오닉스만 있고 오닉스 9만달이 찍었어 이 양반아. 근데 결과는 안 좋았잖아. 내가 한 가지 말할게. 방송이 아무리 좋쳐 망해도 시청자 찍으면 그건 망한 방송이 아니야. 네? 망한 방송이 아니야. 진짜요? 야 그렇게 따지면 씨발놈아 네가 100달이 찍었는데 방송 내용이 존나 꿀잼이래. 그거는 좋쳐 망한 방송 맞아. 내용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시청자가 안 나온다 그건 망한 방송이야. 새끼 방송 인망에 대해서 1도 모르네. 너에 대한은 모르지. 야 좀 쳐다 해봐 남순씨. 그래가지고 씨발 그럼 내일 어떡하려고. 비글지 어떻게 할 건데 미친 새끼 2주 런을 하는 건데. 아니 자 나 할 말 할게. 아니
2주 동안 아니 할 거 많거든요. 3개네 3, 4개나 있는데 다 런한다고 그러.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냐고 그러면은. 오케이. 아니 뭐 아니 대안은 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자. 야, 일단 놔둬 봐. 지금 좋댔다. 지금 안 좋다. 왜요? 안 좋다고. 그냥 놔두라고 이 새끼야. 지금 민심이 안 좋잖아요. 아, 시청자만 다 찍으면 된다. 아니, 나 말할게. 앉아 봐. 아, 빈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에? 내가 일단은 말할게, 얘들아. 내가 비글즈 대해서 한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들, 씨발. 됐어. 만약에 연보성이 진짜 강구로 간다? 저 진짜 모든 걸 말씀하겠습니다. 제 있는 힘을 다 못해가지고 그 새끼 바로 방송 킬 때 저도 씨발 역대급 컨텐츠 해가지고 진짜 나락 보냅니다. 예?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와. 왜냐면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새끼? 나한테 약속을 어기고 강구로 간다? 그거는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난 짓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그렇죠. 남순이가 인정하면 인정한 거예요. 연보성은 솔직히 좀 인정할 만한. 약속을 했는데 사나이 날 고추 달고 약속을 어기는 짓을 한다? 고추 절단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연보성 놔줄 거예요? 안 놔줄 거예요? 통화 한번 해서 해보면. 전해가죠.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이거 전화로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예? 아니면?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일단 그만 찍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예? 네. 좀 배우세요. 예? 니꺼 따라, 니꺼 따라. 니처럼 이 개새끼야. 니처럼 한 번 K한테 따였다고 술 못 받으라고. 그만 K 얘기 미친 새끼야. 술 처먹으면서 어떻게나 감성판이 존나 역겨웠고요. 아시겠어요? 이 새끼 자 봐이더라. 찐텐으로 바쳤어. 이 새끼는 주제를 모른다니까. 어? 한 번 따일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따여가지고 진짜 술 처먹으면서 감성판이. 그만 씨발 놈아 그만하라고. 아예 알겠어요. 주먹 윤다나 빨리 붙여 그 새끼야. 손 나가니까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못 참아 땀 말할게요. 아 또 내조로 올라 그러네. 그 너무 가까이 안 돼도 돼. 연보 씨. 네? 아 진짜 딱 말하세요. 강쿠르 갈 겁니까? 누구세요? 와 씨발 이거 스토리야? 아 진짜 이거 나 이거 진짜 주장 아니거든. 아 나 진짜 그래 그렇게 해봐. 가세요. 아 연보 씨 가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음. 얼마나 잘 되나 볼게요. 예? 얼마나 잘 되나 보겠습니다. 그럼 AS를 누구랑 합니까? 예? 봉준이랑 합니까? 당신? 철봉으로 갑니다. 와 볼게요. 한 봅시다 진짜로. 예. 좋겠네. 아 ASL은 좀 힘들잖아. 와 감스트 옆에서 막 유튜브 막 해주니까 기 어 이게 이지랄하면서 어 막말로 여러분들 그 간빠리님들이 유튜브 씨발 연보서 구독해줄 것 같아요? 어? 안 오지. 테러 안 하면 다행이에요. 댓글 테러 안 하면. 일단 감스트가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주냐 안 올려주냐 이것도 판가름이 있어. 안 올리면 안 하겠다는 뜻이지 연보성하고. 민심을 보거든 유튜브. 진짜 5천원이 내가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요. 내가 한번 내가 연보성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한번 뭐 쿠루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나 5번 말했어. 만날 때마다 야 너 쿠루 안 들어갈 어? 안 들어올 거야? 어? 이미 올라갔다는데요 감스트 유튜브에 연보성? 아. 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와 씨 진짜 내 건 안 올려주던데? 진짜 올려 들어가 봐. 와 진짜? 내 건 안 올 와 이거 한 그 원래 그거 유튜브 민심 되게 심했었는데. 아 나 진짜 보자고. 아 구독자 아 구독자 얼마 늘었는데요? 아 보자. 아 와 2천 올랐대. 아이씨. 근데 합하고 2,000 떡상이면은 크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뭐 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방 중에 우리 크루는 뭐 유튜버 180만, 100만, 80만. 근데 개소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구독자로 따지면 저희 크루가 1등입니다.
다 합치면? 다 합치면 구독자 수 왜냐하면 창현 형만 해도 230만. 야 이 개새끼야 죽은 그걸 죽은 유튜브잖아. 죽은 유튜브 개새끼야 그러면 안 돼. 어디 살려고 씨마 그거 이미 다 아사 직전. 야 창현은 무시하지 마. 몇 명 하고 있는 거야 그 새끼들 리인지로. 야. 아 뭐야가 아니야 없는 거라 유명. 야 팩트 말하지 마. 진짜. 개새끼가 없어 그 새끼. 지금 칼 들고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창현이 같은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어떻게 끝나지도 몰라. 씨발 절대 회복 못해. 창현이 빼야 돼. 미친 새끼야 막말로다. 장비 내가 지원할게. 야 순아. 어. 야 너 빼고 K 넣으면 안 되냐? 아니. 그럼 나 갈 데가 없어 이 미친 새끼야. 나 어디 가라고.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나 갈 데가 없다고. 아 농담이라고 개새끼. 앉아봐요 앉아봐요. 연무 씨. 아 진짜 아, 나 그냥 딱 말할게요. 강구로 가세요. 예. 아. 막딱한 거야? 선파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결단은 연보성이 내리는 거지만 뭐 내일 방송에서 말하겠죠. 연보성 커가지고 결단을 알아서 하시고. 근데 약간 간 약간 아 이게 조성이랑 뭐 편하게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조성이 좀 살짝 간 보고 있긴 해. 언제든지 이제 조금 폼 떨어지면 어디든 가긴 가거든. 근데 간 보고 있는 건 맞아. 지금 이제 음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너를 살려준 게 누군지 생각을 하세요. 에? 그치 나는 할 말 없지만 내가 씨발놈들아 지옥에 있는 거 머리카락 끄댕이 딱 들어서 올려가지고 내가 그치. 어? 나도 환생시켜줬어요 환생. 맞습니다. 저도 그건 저도 인정. 저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 개새끼가 씨발 맞긴 맞는데 씨발 너무 추하잖아요 계속. 어, 이 새끼 봉준이 이긴 이유가 있어. 아 존나 아픕니다. 아 인정. 아 인정할게요. 아 이 새끼 존나 아프네. 아 씨발 진짜 인정할게요. 아 진짜 나 아사 직척까지 갔다 이 새끼 끌어올린 거 맞거든요. 아 씨. 근데 보성씨 아 일단 결단을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지금 하는 말은 다 진담입니다. 예. 아 추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남자끼리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어기고 그쪽으로 간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 네? 아, 천사가 악마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와, 염소 지금 전화해서 와야 되는데 보수님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아니 왜요? 보성 씨,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고 이게 여기서 달려 있는데 진짜. 와, 근데 씨발, 나 진짜 인정한다고. 왜? 서트 방주 잘하더라. 마지막에 그 스토리텔링 한 번 더 엮으려고 방송 끄는 순간 배워야겠다. 그럼 맞아요. 잘하긴 잘해. 아 인정할게요. 저도 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빙글즈나 좀 어떻게 하십시오 진짜. 야 9.2 찍었어. 됐어. 봤어. 봤어. 아니 천 더 올려야 돼. 아 됐어! 천 더 올려야 돼. 야 여기서 딴 거는 문제가 아니야. 천 더 올려야 돼. 이렇게만 부르면 안 돼. 10만 달이 가까워 같은데. 아니. 야 10만 야 네가 불러. 야 지금 8천만 남았어 순아! 연보성으로 10만이야! 연보성 믿을게. 이 새끼 지금 10만에 목말라 있는 새끼. 아 빈집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빈집도 상관없어. 아니 이게 여기서 재방송이라도 이 새끼가 시청자 찍은 거예요. 이 새끼가 찍은 거지 딴 내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 말할게. 요즘 보라판은 빈집이 없습니다. 예? 야 방송 상담 가봐. 누군가는 켜있어. 가봐. 들어가 빈집인지 아닌지 봐봐. 그게 뭐가 중요해 연보성 지금. 사람이 빈집이라 그러자 들어가봐. 빈집 아니라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켜있다니까. 요즘에 방송이 볼방송이 존나 많아요. 민규 깨박이 김성태요. 빈집인데? 아니 이거 왜 빈집이라. 아 게임 비즈 취급 안 해요? 아 근데 아니, 보라 예? 게임 비즈 취급 안 해요? 아 취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아 이거 보라 빈집이라고요. 보라 빈집. 아 게임 빈집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라 빈집이에요. 보라 빈집. 어 저 요즘 방 잘하네. 게임 비즈 취급 안 해. 김민규 취급 안 하고 김성태도 아 취급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라 빈집 말하는 거예요. 아니 씨발 김성태는 왜 깨박이한테 따이고 있어 갑자기. 야 이 개새끼 방종하고 나한테 만면 넘겨달라 그래. 야 말했더라. 이 새끼야 오라 그래. 오 이제 방송해가지고 10만 달. 아 씨발 강구르 파워가 세긴 센가 본데. 아 왜 따이고 있는 거야. 야 어차피 따이고 있잖아. 그냥 여기서 넘기고 수장 아니었어 수장? 여기 와가지고 성태. 아니 당신 좋았어요 씨발. 아 연보서 전화해봐. 연보 전화해야겠다. 아 그만하세요. 왜요? 아니 연보씨가 불편해하잖아. 알겠어요.
새끼가 일 위조를 하려고 그러네. 씨발 새끼. 자, 딱 말할게요. 저는 딱 말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결단 내렸어요.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왔어요. 왜냐면 무인도가 취소됐기 때문에. 자, 딱 말할게요. 오늘. 아, 딱 말할게요. 1시 반까지 멤버들 전원 여기 안 오면 전부 다 탈퇴시키겠습니다. 긴장 부분 깔아. 미친 새끼. 긴장 부분 깔아. 빨리 깔아! 개새끼야 빨리 깔아! 1시 반까지 여기까지 다 안 오면 도라이 다 탈퇴시키겠습니다. 야 왜 전화를 해야 돼? 야 싫다고 왜 내려갔냐 근데? 아 근데 아니 저... 설마 선택방에 갔냐? 아니 그게 됐지. 아니 잠깐. 아! 야! 야 방제 바꿔 방제 바꿔. 아예 아예 해체한다 하지마. 이러면 상대방 간다. 바꿔 상대방으로 간다. 야 바꿔 방제 바꿔 알겠어. 아니 불러 일단 전화를 한 번씩 다 전화합시다. 제가 전화할게. 어 전화 한번 해봐. 네. 빨리 오라 그래. 일단 성태부터 이제 성태는 대회니까 어 코트 코트부터 전화할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 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코트 형 전화 안 받는데? 아 진짜 이 씨발 새끼 여친이랑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르미한테 전화 아 뽀뽀 아니 말 아 뽀뽀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뽀뽀 말하는 겁니다. 마르미 씨한테 전화해볼게요. 아 저기가 아 대회인데 씨발 임팩 기차 아니 뭐 상관없어. 네 여보세요. 예, 아, 어? 저 그 아름 씨 그 코코대지는요? 어? 그 빅을 자러 간다고 했는데. 어! 역시. 왜요? 나는 아, 아름 씨. 네. 코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예 코트 다시 집으로 오라 그러시고 아름 씨가 이제 여기 오시면 돼 이제 빅을 멤버시거든요. 예. 네? 코트 대신에 아름 씨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아, 방송 가면 솔직히 맞잖아. 비글즈에서 코트 그 이 10만의 그 당사자야. 그렇지. 진짜. 와, 아무튼 아름 씨. 네. 아, 일단 너무 고맙고. 갑자기. 아, 저,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름 씨. 아, 진짜. 예. 네. 갑자기 뭐예요, 근데? 아니. 그냥 대뜸 전화 드린 거예요. 예 너무 고맙고 네 예 빨리 코트 형이랑 헤어지세요. 끊을게요. 예 빨리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너도 알잖아요. 풍이 안 터져요. 응지를 보세요. 풍이 말랐어요. 풍이 사귄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 응지는 더 잘 되는데. 예 시청자 수 떡 사는 거. 아 그래요? 어 지금 최고예. 지금 진결 중이야 아프리카에서. 그거 없으면은 지금 우결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야, 진짜 아니야. 아 이 새끼 때문에 진짜 내가 이거 하지 말자니까. 성대방 난리 났대잖아. 어, 나한테 지랄이야. 네가 시켜놓고 꼭 나한테 꼭 지랄하다 이 미친놈은. 아 욕 조금 적당히 할게요. 내 아 방 좀 바꿔 빨리.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아 내가 안 했어요. 이 새끼가 했어요. 또 시청자 빠지잖아. 이거 채팅 읽어가지고 3,000명 더 가자. 빨리 방 좀 바꾸라고요. 아 우리 성대 대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딱 말하자 얘들아. 내가 결단 내렸다 오늘. 자 무슨 결단 내려나면 일단 무인도가 취소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갔는데 LTE가 안 터져요. LTE가 터져야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예? 성태 지금 온다는데? 어 진짜? 어 뛰었어. 야 성태방 들어가봐. 저 너무 미안한데? 야 병원서 어? 5천 개 사줘. 5천 개? 어 도라인가 이 새끼. 아 야 오크야! 아니야. 야 워크야. 아니 내가 할게. 나만 내가 할게. 마 워크야. 네? 이거 마지막 이거 솔로 열어주라 마지막. 손도 없는데 씨발. 어 L1개. L1개로 열면 돼. 아 씨발. 네. 아 씨. 마지막 그 솔로만 열어줘. 솔로만. 어 우리 마지막 이거 네. 여러분들 마지막 온다니까 기다립시다. 네. 어 성태한테 지랄하는 새끼를 다 이간질로 하고 바로 그냥 블랙합니다. 이. 어디? 아, 일단 어. 창현이한테 전화. 창현아 전화해. 아 우리 성태 여러분들 우리 비글즈의 희망 성태 아니겠습니까? 예? 아 이 전화.
야. 일단 20만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여기다 쓴 걸로 생각하죠 뭐. 전화 안 받아요? 다 안 받는데? 이게 좀 짰지? 쿠팅은 출발했다 그러고 네가 다 집합시켰지? 아 집합시킨 거 없습니다. 대본 아닙니다. 창현은 또 안 받고 그러면은 성태 또 누구 있지? 없어. 코트, 창현, 성태 너 나 없네. 어 그래. 없어. 끝이에요. 다섯 명 끝이에요. 예? 이소룡이 누구예요? 소룡이가 누구예요? 뭐 쌍정원 돌리는 그 영화배우 소룡씨 말하는 거예요? 아 이소룡 왜요? 예? 이소룡 왜요? 아 최대장 지금 소룡이 나오잖아요. 청소부요. 예? 청소부 신입.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몰라요. 예. 제명시켰어요? 강제 제명. 아 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 왜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 제명 당했는지. 아 그분. 그럼 마이너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이유가 뭔데요? 예? 이유가 뭔데요? 자 딱 말할게요. 이거 한번 또 쪼잔하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내가 그냥 아, 여러분 아구창 닦게 해드릴게요 형님들. 예?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와 저 새끼 존나 쪼잔하다. 저 새끼 진짜 완전 인성이 개쓰레기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크루에 들어오면 예? 어느 정도 합방을 할 때는 수장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아 언제 왜냐? 내가 이거 딱 말해줄게. 왜? 너무 자주 합방을 해버리고 이미지 소모가 되면 나중에 크루 합방할 때 얘기거리가 없어. 아 그건 맞지. 근데 얘기거리가 없어져요. 그건 근데 맞지. 왜 스틸 합방했어요? 씨발려라. 일단 너부터 조질게. 이 새끼도 개쓰레기예요 야. 여러분들. 예? 네? 너는 왜 스틸한테 갔어요? 씨발 하자는데 어떡해. 아 그건 뭐. 아니 다이렉트로 방송에 와가지고 백국에 쏘면서 야 남수나 도와줘. 다이렉트로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전화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 받아봐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당신 같은 거절해요? 그럼 씨발로만 철갑만 본 감수 말했어. 왜 철갑만 뭉쳐가지고 그때 왜 도와줬는데. 니도 씨발 이상하고 너 바로 튀어갔잖아 지혜야 있을 때. 이 새끼도 지도 막 조금만 돌려가지고 씨발 빨리 이래놓고 역시 이 새끼 방송감 돌아왔어. 아 씨발 나한테만 기다려. 아 감사 도와달라 당연히 도와줘야죠. 니 말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근데 나 가야 돼요. 나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나 진짜 그때 방송 중이었거든 얘들아. 철구야 스트라 합방해도 돼도 아니야. 철구야 스트라한테 갈게. 씨발 새끼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카톡을 그래. 얘들아. 야 그때 합방 중이었어요. 너 아 너 처음에 롤하고 있었어. 카톡 안 봐. 외질한테 전화하고 수혜기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봐가지고 그림까지 다 그리고 뭐 해가지고 너한테 허락 맡으려고 그랬었어. 안 봤잖아. 결국에는 네 일단 읽고 나서 바로 런했잖아. 잘 봤습니다. 바로 런하더라고요. 응? 감사합니다. 남순? 바로 런. 어제 전 느꼈습니다. 뭐요? 남수 씨는 진또뱅이 비그지예요. 예? 아 맞습니다. 와 난 어제 봉두가 10만 찌는 줄 알았잖아요. 마지막에 분명 남순이가 나오겠지? 역시 비그지를 위해서.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근데 잠깐 예? 잘못됐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내가 예? 마지막에 나올 줄 아니지 그건 아니지 반대지. 반대예요? 네가 까인 거예요? 아 까인 건 아니야. 까인 건 아니고 원래 대본대로가 그게 있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는 섭외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쪽 아, 결론은 까인 거예요. 닥치세요. 아니 쥐가 언제적 남순이야. 쥐가 뭐 요캠한테 다 전화하면 요캠이 섭외되는 줄 알아 얘는. 내가 유소나라 언제 합방할지는 모르겠지만 합방하면은 당신 꼭 끼고 합방합니다. 그럼 무조건 10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소나 씨, 제가 죄송합니다. 그 무조건. 아 여러분들 일단은 뭐 하든 안 하든 제 할 바 아니고요. 예? 그건 제 할 바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할게요 봉준. 일단 이소룡은 여러분 나 지금 오늘 진또배를 삐졌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 형님 오늘 봉준이 합방이 있습니다 가도 됩니까 했었으면 내가 어련히 아, 가지 마라 하겠냐고. 그래 갔다 와라. 그래 봉준이 방송 잘해주고 재미나게 한번 해라. 어? 이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 어? 9년 아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 진짜 말해줄까? 나 소룡이가 나온 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봉준이랑 전화통화했잖아. 전화통화했는데 갑자기 어?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전화기 밖에서. 어 봉준이랑 통화했거든. 근데 옆에 누구야? 했는데 어 소룡이 왜? 그때 알았잖아요. 씨발 차비 나줘? 야 씨발 엄마 얘들아 소룡이 집에 갈 때 항상 내가 매니저 차로 같이 태워서 집 앞까지 보내줬어요. 아 그건 맞아. 예? 그건 맞아요. 뭔 택시비 드립이에요. 어? 내가 소룡한테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돼요. 야 솔직히 내가 찌질이 같냐 지금? 개새끼. 브레이크지마 개새끼야. 아 유튜브 안 망했어. 망한 건 사실이잖아요. 너도 이 개새끼야.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유튜브 안 망했다고. 와, 야 진짜 칼 아니에요. 칼 아닙니다.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웬만한 BJ들이 이거 하면 그거 알잖아. 아 누가 봐도 스폰 거들과 사귀어. 이 새끼는 진짜 칼 두고 온 줄 알았어. 진짜로. 아니야. 와 진짜 사이코패스야 이거. 좀. 와 진짜 개깜놀했네 시기발. 개새끼. 아 나아져 앉아보세요. 아 역시 창맨 제일 먼저 들어왔어. 인정해야 돼. 어 나지. 컨텐츠 망했으면은 비글즈 해체 역으로 끌고 어 예? 늦게 오는 새끼 탈퇴시킨다고 하는 너의 그림 뻔하지. 1,2,3 내가 자 어. 제가 딱 말할게요. 예 뭐요? 오늘 들으셨죠? 뭘요? 무인도 취소됐어요. 알아요. 내가 단톡방에 말했죠. 답사 갔는데 1등이 안 터져. 여기서 딱 말해봐. 아니 정치라는 게 아니라 무인도 아이디어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아 맞아. 누구 입에 나 손님 말해봐.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요. 너. 얘가 했던 거 같은데. 뭔 개소리세요, 씨발. 뭐 내 입에서 나와요. 아, 코트. 코트 형이 먼저 무인도 하면 신선할 것 같다. 맞다. 와. 싱크 안 맞는다고요? 맞지. 아니. 됐죠. 코트. 네. 너무 밀려서 그래. 치질이 아니야. 이거는 크루 활동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거리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수장이 크루원들 정치질하는 거 아닙니다. 욕을 먹을 거는 욕을 먹어야 돼요. 아니 씨발 무인도가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하나만 팩트 얘기하지. 너 감이 그렇게 좋다 하면서 무인도 얘기 나오니까 아! 와! 존나 막 얘기해놓고 우리 막 다 회의 다 해놓고 해놓고 답사까지 간 건 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거기 LTE 안 터지니까 답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근데 아니,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품들 주문을 나한테 하라는 거야. 네. 용품을 제가 지금 한 50만 원어치 사놨거든요? 얘가 시켰어요. 야 진짜예요. 이거 창구랑이 무인도 간다고 무인도 갈 때 이제 뭐 불 붙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창구라가 다 담당했어요. 저는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구라 씨. 네네. 제가 이제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 자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기대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기대 많이 했지. 48시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맞지? 어 맞지. 기대했어요? 확실히 기대했지.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코트 탈퇴시키자. 예? 코트 탈퇴시키자 그러면. 아 근데 그 새끼 요즘에 봉쪽이라 어울려 다녀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겜방을 너무 안 해. 겜방을 안 하고 아니 봉쪽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아니 착한 척 하지 말라니까 개새끼야. 이 새끼를 자꾸 어? 나를 쓰레기도 만드네 이 새끼. 바로 봉쪽 그러면 봉키 새끼들 이름 되잖아. 아니 그거는 그거는 손 넘었는데. 미친놈이야. 저 발언 인정 못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인정 못해요. 이 새끼가 시켰습니다. 개소리세요. 신발 내가 언제 시켰어. 아 여러분 아니요 봉빵이 형님 혹시 보고 계시면 저는 아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원래 봉키들이랑 가축들이랑 서로 뭐 가축이니 너네 가축이잖아 너네 봉키잖아 그게 되게 애정 표현 단어예요. 친근함의 표현이 그래. 어 봉키들도 알 거야 지금 보고 있는 봉키들도. 자 얘들아 그래서 너만 하세요 너만. 예? 너만 하시면 돼요. 너만 하시면 다 돼요. 네. 어, 왜요? 진짜 착한 척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절대 안 넘어가. 씨발로 말 일단 얘기해야 할 거야. 자 얘들아 그래서 내가 팬들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인도 48시간 기대한 분들이 많다. 근데 갑작스럽게 답사를 갔는데 LTE가 안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송 취소가 됐지만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기대감이라고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글즈 24시간 방송을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됐어요? 아니. 씨발놈이. 아니 박수는 치는데. 아 박수는 치지. 할 수 있어. 24시간. 형님들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시간부터 내일 월요일 새벽 1시까지 끊임없이 컨텐츠 8개 준비해놨습니다. 망하면 바로 바꾸고 와. 예? 그때 그거 아시죠? 우리 비그즈2 때 여러분들 모든 방송으로 시청자 4만 달했죠.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인정하시면 이거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래도 무인도 어찌도 됐지만 아우 역시 비그즈다 인정? 8개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걸로 가자. 씨발 모르겠다. 상인들이 아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너무 지금 밀었어요. 예? 나 48시간 하고 왔는데. 예? 48시간
와, 이 새끼. 야, 순아. 어. 이 새끼 너는 철구의 요강이잖아. 이 새끼 만만히 요강을 다 됐어, 진짜로. 아니, 만만히 언니 방송 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진짜 진정한 만만히 요강이야. 아, 와, 나 깜짝 놀랐다. 아, 틀면 근데 창구라가 옆에 있어요? 예? 알았어, 해. 일단 해. 내가 여기서 딱 말할게요. 이거는 크루 이해준법을 여기서 딱 시행합니다. 다른 크루 방송 엮인 사람 나올 때는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 알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렇게 돼. 왜냐면 원래 그렇게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이건 마, 이건 예의예요. 상도덕입니다. 왜냐면 너무 자주 뭐 크루원들 자주 합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글즈끼리 크루 만났을 때 예의거리가 한 개 더 사라지는 거야. 맞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예의거리가 더 생기잖아. 맞지. 예, 뭐. 지금 생기고 있잖아. 생겼잖아. 정치하고 있잖아. 아, 그런 심노잼. 아, 심노잼. 지금 너 이소룡 부르면 재밌을 거 아니야. 예? 아, 정말 탈탈하니 많이. 어, 이 새끼 일부러 다 그리면서. 야, 일단 손아가 와봐라. 일단 너 일단 와서 잘라야겠다. 일단 와봐. 아, 이 새끼 일단은 잘라. 밥 좀 먹으면 안 되냐? 뭐라도 시켜. 아, 나 뭐 아무거나 시킬게. 와, 일단 한식 진짜 시켜. 안 오네. 전화 안 받았으니까 아, 텐미 한번 빨아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이 12시 36분에 인천에서 얼마 안 걸리는데 존나 안 오네, 여러분들. 소롱아, 일단 와라. 일단 와라. 기회를 주겠다. 이따 와라. 탈퇴 시킬 거야, 진짜로? 이 새끼 탈퇴 시켜야 돼요.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세요, 진짜로? 그럼 방제에다 적자 1시까지 안 오면 탈퇴 시킨다고. 아, 그거 적었는데. 아, 소롱? 아, 유소롱인데. 저거 이 새끼는 시청자 빠진 건 내가 봤을 때는 저기한테 간 거야. 예? 성태한테. 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말 전하려고. 잠시만요. 성태 몇 분 뭐지? 저 아니 이 잠 못 잤는데. 아, 진짜 오늘 풀테이션으로 가자. 가자. 아, 풀테이션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새벽은 방송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잠방은 때려야 돼. 인정? 잠방은 때려야지. 나 맞지 맞지. 어, 잠방은 때려야 돼. 잠방은 때려야 됩니다. 예? 합방 중이. 야, 내 핸드폰 가져. 보세요. 수장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 여기서 착한 척 한다. 어, 소령이 다른 한 방. 어, 합방 잘하세요. 하겠지.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합방 중이 아닌데? 검색에도 안 나오는데? 어? 그냥 메텔 방에 가 있는 거 아닐까? 메텔. 아, 그래요? 내가 전화 딱 할게. 아, 괜찮아요. 저 전화 할게. 야, 이소는 번호 줘봐. 아, 저기 합방 몰라? 저 합방 중이니까. 예? 합방 중이니까 억울 끌면 안 돼. 억울 끌면 안 됩니다. 아, 저기 잠깐 진짜 좆된다 이거. 저 죽여버리고 싶네. 이거. 네가 그렇게 하라며 이 도라이야. 아, 인정. 다른 방송 망치지마 이 씨발놈들아. 진짜 이 새끼도 악마 새끼들이네.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닙니다. 형 어떻게 버티셨어요? 돌아버리겠다. 나는 진짜 와, 난 놀랍다 놀라워 할 만했어. 아, 이래서 용능아 필요해. 씨발 용능. 용능아 진짜 정치를 존나 잘하는데 이거를 티키타카가 되는데 이 새끼 내가 정치를 하면 와. 아, 이러면서 계속 날 동생이 맞으니까. 씨발 이럴 게 없잖아. 막말로 그 주식 개새끼고 뭐 이럴 게 없는 새끼는 유튜브도 안 하는 새끼. 나는 이렇게 말해. 이래서 십선비랑 방송하면 안 돼요. 십선비랑. 요걸 더 먹는다니까 십선비 한 명 때문에. 나도 십선비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지킬 게 너무 많아! 대본이 없어서 그래. 아. 대본 빨리 쓰게끔. 아, 근데 팬비하나 너 진짜 안 하, 그거 안 하지.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여기 들어왔으면 해야 돼. 아, 팬비하나 하면 안 돼. 그래. 팬비하나 하면 안 되는데 이 소름 이게 왜요? 아, 소령이 형으로 잘못하긴 했어.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오바하는 겁니까? 예? 아. 아, 이 새끼 진짜 뺄게요. 이 새끼 때문에 진짜 내 인생 망하네. 씨발 새끼가. 지금 언급되는 거. 야, 마주가 안 돼. 욕하라고, 이거. 해봐. 몇 명 보는데. 아, 이 새끼 진짜 이거 잘라야 돼. 12,000명 갔어, 12,000명. 내 인생 망하네. 오빠, 아까 성태한테도 그렇게. 맞아, 그래서 3만 갔는데 니가 자꾸 이상하네. 심판을 찍으려고 하는데도 이 새끼 3만을 찍으려고 하는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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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바꿀게 일단. 어, 역시 이거 방제는 창현아한테 맡겨. 어. 어, 제대로야. 진또베이를 알아. 내가 할게. 이, 키보드지? 네. 자, 여러분들 24시간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진짜 하는 거니까 할게요, 모두. 아, 근데 무인도 아예 답이 없어? 거기 말고는? 아니, 내가 갔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LTE가 터지도 않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하지 않았어? 태풍이나? 뭐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문제가 아니라 방송이 안 터져요.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빨핑이 너무 심해요. 그럼 녹화 방송을 떼야 되는데 녹화 방송 진짜 심해하잖아요. 내일 LCK 결승이라고요? DR... 아니 롤은 좀 빼. 다 딸라고 하지 말고 게임은 좀 빼.
어떻게 이겨 페이커랑 뭐 다 나오는 거 뭐 다 뭐 이런 거는 빼야지. 아니 게임은 아예 빼고 그거 네가 해야지. 준결승이래. 준결승. 준계 본인이 하시죠. 예? 아 김민경 못 이기겠구나. 야. 준계는 못 이긴다. 야. 민규는 감프 갔잖아. 야. 형. 민규 여기 불러. 야 도타 불러. 도타. 야. 아니 그분 있잖아 그분. 야. 내일 도파 한판 갑니다. 도파님. 가자. 맞다 한번 가보자. 맞다 형님. 진짜 맞다 가보자. 도파랑 가면. 도파들 불러가지고 바로 정면승부 들어갑니다 형님들. 예? 인정하십니까? 도파님이랑 가면 이기지.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요. 내일 여러분들 내일은 따위로 상관없어. 근데 안 따일 거예요. 아 오케이. 따위면 우리가 그냥 못한 거야. 욕 쳐먹어야 돼요. 아 롤에다가? 예? 롤에 따위면 LCK? 예. 롤에 따이면 바로 여러분들 쌍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최선을 한번 다해서 풀텐션으로 한번 24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인도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형님들. 롤에 따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롤에 따이면 다음 달 24시간 연장? 또만? 아니 근데 나 롤 할 때 잠방할 계획인데? 다 같이 걸어야죠 뭐. 어? 다 같이. 24시간 너? 노방 좀? 걸어? 아,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안 따일 방법을 해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건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텐츠 8개 있어요. 예? 8개. 본인이 짠 거? 예? 8개 있어요? 예. 허허 대단하다. 그러니까 8개 중에 여러분들 메인 컨텐츠는 메인 컨텐츠가 저녁 10시예요. 그거는 무조건 어그로 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한 가지 하고 나머지 그거를 점심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컨텐츠 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비글즈 수로운 거야. 망하면 망했네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하면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너무 억지스러운 그거보다 자연스러운 방송.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너처럼 뭐 따였다고 뭐 술 처먹는 방송이 아니라 따이면 다른 거 형님도 바로 변하고 들어갈게요. 누구한테 따였어? 아 그날요? 아 케이한테 둘 다 따였어요. 아 개소리. 저는 너도 따였잖아. 와 이 새끼 나는 시청자가 압니다 진실을. 아니 따이 따였어. 너 유튜브 얘한테 따였던데? 공준이한테도 따였던데? 어머 다 따이고 다니십니까? 씨발 뭐 따.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새싹입니다. 이제 꽃을 필 거예요. 유튜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새싹이 아니야. 아 그거 봤어.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공약 거는 거 대신. 근데 아직 어 이게 지금 내 최고의 컨텐츠예요. 아니 보세요. 시대 따라하기지 너. 예? 이번에. 아 전 시대가 달라요. 대신매. 나는 아직 여러분들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딱 두 달 뒤에 여러분 평가해주세요. 그때도 만약에 월급 딸린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따개씨. 병따구. 지금 미친 새끼인가 이거. 알겠어요. 아니 남순씨 죄송한데요. 아니 어감이 돌아가. 아 진짜 조카 너 잠시 오는데 영상 얼마 나왔어? 어감이 돌아가. 여기 있다고요. 아니 네 영상 오늘 조회수 한번 클릭해보세요. 아니 이 새끼 자꾸 유튜브로 나한테 깝치네. 아니 이 새끼가 얘기했는데 나. 아 들어보지 너 오늘 조회수 몇만 나왔는데 개새끼야. 아, 이노 데리고 50만. 이노 내 거 검색해보세요. 철구 검색해보세요. 에이. 아니 이거 아니 불량상이에요 이거. 밑에 아 뭐라고 클릭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예. 아니 클릭해보세요. 어, 밑으로. 아 이겼죠? 끝나버렸죠? 수고하셨어요. 좋겠다. 남순 한 달 뷰수 2700만 뷰. 철구 한 달 뷰수 2000만 뷰. 아니 근데 좋겠다고. 배구 조회 구독자 수가 씨발 두 배 차이 나는데. 이겼다 얘들아. 앞으로 저한테 유튜브로 뭐라 하지 마세요. 저도 잘 나가는 유튜브입니다. 왜 자꾸 비교지? 아, 스트했다. 스트랑 비교하면 저는 당연히 족밥이긴 하겠죠. 아니, 근데 뭘 자꾸 봉준이나 너랑 비교합니까? 100만이나 찍고 오세요. 이 새끼 나 존나 만만한 거 봐. 이 새끼가 얘기했다고 봉준이나 딱. 구독자 몇 만이에요? 250만이요. 아, 나 250만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지. 저 죽은 유튜브라면서요. 아니, 없어요. 깸창이나. 우와 502만에! 아 겜창현으로. 근데 죄송한데 겜창현 지금 700만 뷰예요. 아 진짜요? 네. 700만 뷰라고? 네 740만 뷰예요. 이 씨바새끼 떼돈 뭐네? 겜튜버가 그 수익 좋다는 거 알지? 비공개 영상 포함하면 지금 900만 뷰 나와요. 와 이거 어떻게 유명하실 거예요? 어떤 거? 아니 노래방 사이트는 정말 노래만 올라가잖아.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유튜브에 대해서 하면 전화해봐. 이 새끼가 얼마나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지 아세요?
유튜브는 관련 없는 거 하면 관련 없는 거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너 막말로 방 난 따인 것도 이누 나와서 따인 거잖아. 너 여자 아니면 너도 조회수 안 나와요. 이누 남자 고추인데 미친놈아. 예? 이누 고추 비키가 뭐한다. 이청이 감사합니다. 와 이청이 누구야? 아 청이 나무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스트요? 니들이 검색해 얘들아. 감스트 2600만 뷰 정도 나와요. 아 문쿠모 형님 777 감사합니다. 와 문쿠모 형님 문쿠모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멤버 아씨 코드 왜 이렇게 안 와 이 새끼.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 새끼가 직구한테 느릿느릿 할 자격이 없습니다. 걷는 것만도 신기해요 지금 돼지 새끼는. 이 새끼 지가 진짜 느릿느릿하네요. 매니저님 뭐 아무거나 하나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 여보세요. 아무거나. 아니 지금 처 뭐. 씨발놈아. 예? 이 씨발놈아. 아니 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주차장 앞이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알았어 끊어. 먹을래? 아니 빼빼로 왜 넘어갑니까 지금? 배가 너무 아 뭐 하다 오셨어요 근데?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나 48시간 하고서 자고서 온 거야. 아 게임 리니지? 아니 그런 시간 비글즈 컨텐츠가 좀 짜주세요. 아니 와. 진짜 막말로다 하나도 안 짜. 야 나 송난 거 있다. 송난 거 있다. 나도 있어. 만만이 형 방송 존나 열심히 방송하더라. 와 비글즈는 컨텐츠 하나 내 우리 나올 때는 그냥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이러더니 만만이 형 옆에 가니까 이야! 야! 전쟁이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와! 먹고는 살자. 너희는 먹고 살만하잖아. 나 노래방 망해서 힘들어. 나도 파산당했어요 형. 람보르기니라도 있지. 아니, 너 초구리가 없으라니까 진짜로. 먹고는 살자. 우리 텐션 좀 높입시다. 우리 진짜 이 비글즈 이번 진짜 비글즈 컨텐츠 24시간 방송이 비글즈의 운명이 달린 콘텐츠예요. 진짜로 아마 여러분들 인정? 아 이거 존망하면 이거 다 나가리죠. 예? 나가리죠. 아니요 이거 진짜 존망한다. 진짜 범인 찾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망하지? 범인 찾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법정 세워야 돼. 콘텐츠로 아 진짜 탈퇴 시킬 거냐 이거 여러분들 인정? 범인 찾기 해야 돼요. 진짜 망한다. 범인 찾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씨발. 뭐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야 몬스터 다섯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질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컨텐츠 뭐 할 거예요? 예? 첫 번째 컨텐츠 뭐 할 거예요? 아, 다 모여서 얘기하죠. 아 모여서 얘기해야 돼. 모여서 다 모여서 성태까지 오면은 1시까지는 오기로 했으니까 다 모여서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여러분들 대쿠르 전쟁에서는 뭔가 쿠르 컨텐츠 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에? 근데 우리가 일단 근데 씨발 망할 범인이 너면 우리가 다 나가서 우리가 다 다른 쪽 붙으면 너가 망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제가 범인일 일은 없어요. 아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만약에 아 만약에 내가 범인이야 내가 자진 탈퇴할게요. 야 근데 쿠르는 우리 이길 때가 없어. 에? 어디가 이겼는데? 누가 이겼는데 우리를? 아니 이기지 못하겠죠 당연히. 아 근데 그건 맞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추앙은 뭔지 아세요? 뭐? 방송 재미입니다. 우리가 제일 재밌어. 그래요? 지금 멤버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 아. 너를 따라가는 건 좀 힘들지만 우리 아직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씨, 뭐라도 시켜 그러면 나 다 할게. 아니 오늘 솔직히 지금 새벽이라서 오늘은 체력을 뺄 필요가 없어. 와 일사 삼이기 누구야요? 감사합니다. 아 또 창현의 새콤. 와 근데 창현이 형 팬분들이 진짜 아직까지 리니지에서 갔다 진짜. 왔어. 리니지에서 받아오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엊그제인가 창현 그 예전에 그 댄스 페스티벌에서 옷 벗고 춤추는 거 보는데 아 그 짤 있어요. 와 며칠 전에 또 춤췄어요? 아니요? 안 쳤는데? 예전 그.. 아 이거요? 와.. 진짜 씨발 역시 아니, 존나 멋있어 근데. 근데 저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때 존나 멋있어. 진짜 어떤 말이 오갔냐면 창맨이 다 살렸다. 창맨이 다 살렸다. 진짜 이런 멘트 진짜 다 올라왔었어요. 근데 창맨 없었으면 좋대 뻔했다. 존나 멋있었어. 와.. 저걸 누가 해? 아 이걸 진짜. 철구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걸 저 형님은 저 옷 보고 저지거리 하는 거 있죠. 네. 방송을 살려겠다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 아니야.
존망했었어 로이조랑 이설이. 아니 저거 가지고. 저게 그럼 방수하려고 지금 저러다고. 자기 딸은 멋있어서. 이제 벗을 필요도 없었어. 저때 로이설이라 로이설이 어버버돼가지고 내가 진행 가고 존망했었어 그때. 역시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 날아갔어 쟤네들. 와 방송가 진짜 또라이다. 아 존나 멋있긴 해요 진짜. 저런 식으로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방송 마치면 어떻게든 나를 버려서라도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역겹냐 저거. 아, 심야 나 벗어. 아니야. 아 지금 말고. 아 지금 말고요. 심야인데도 어떻게 심발 나는 가서. 아니 저 저렇게만큼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한다고요. 부담감을 주세요 자꾸. 아니 근데 얘들아. 커피 좀 커피도 좀. 아 여기 엘리베이터 씨발 오는데 뭐 3초밖에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야 커피 좀. 뭐, 커피. 기절하셨나요 이분? 어, 존나 느리네 진짜로. 야 한 소리 해야겠다 인정? 그래서 요즘에 봤을 때는 너의 행보로 누가 좀 얘,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쿠로건 중에. 예? 아 그래 네가 봤을 때 행보가 좀 약간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자기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너가 뭐... 이제 제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유도 질문 아니야. 아직... 유도가 아니야. 그래 누가 못 하고 있냐? 그럼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못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네요. 활 땡기는 사람. 나 근데 나름대로 철구의 피를 빨았다기보다는 철구한테 배운 걸 갖다가 잘 활용하고 있어. 공부 적진이 앞에 가가지고 그거 몸종 아니야? 철구 내 컨텐츠 합니다. 철구업 하고 있는 새끼가 난데? 난 어디 크루 가서든 얘만 빨아. 맞잖아. 저도 저긴데요? 와 이 새끼 감스트한테 가가지고 나 역전 점치질 하더라. 난 정치하네. 뭔 정치지? 나는 그래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난 너 진짜 눈빛 봤어요 여러분들? 스테야 제발 나락 좀 다시 해줘. 어? 나락 좀 다시 해줘. 나락 좀 비글즈. 이 개새끼! 비글즈. 어? 비글즈. 확실해요? 응. 확실합니까? 왜 그런지 알아? 비글즈 컨텐츠 할 때 얘가 조회수 제일 잘 나오거든. 나락지 할 때는 별로 안 나오거든. 내가 그거만 아세요. 당신 만원 좀 무조건 갑니다. 네 조회수 반토막 난 거 얘가 다 빨아가서 그래. 아니 이번에 크루 할 때는 하나씩 분배하자고요. 아니 말했잖아요 컨텐츠 이제 하면 제일 빨라 제일 빠르고 진짜요? 어 제일 빨라 니 조회수 안 나고 나한테 지랄이야 니가 어쩐지 씨발 새끼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풀려서 올라가더라 씨발로 말이야 이 새끼 뭐라 하지 이 새끼 편집자 똑같은 새끼야 애초 씨발 애초 얼마 주냐고 야 편집자 나한테 좀 넘겨주면 안 돼요 니 편집자 이름 못하고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 그래가지고 우리가 컨텐츠 같이 하면 이제 분배하 그랬어요 야 수행 아니다 수행 아니다 아 보바연대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이제는 컨텐츠 하면은 좀 밀어줘야 돼. 크루 오래 가려면은 진압해. 봉파급! 봉파급! 봉준호. 자존심 높나 씨발 새끼에서 봉준호 배치고 있네. 와 진짜 이 새끼 갈 때까지 진압하세요 다. 형님들. 진압. 반진압해. 진압해. 어, 살포시 눌러줘라. 이? 자 진압해 얘들아. 이렇게 하지 뭐. 어이 봉준호 봉준호. 이게 다 네 시청자인데 씨발 내 방송에서 진압해라. 간제비 새끼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내가 어디야 유튜브 조회수만 나면 어디든 가 이 새끼 전력형이 뭔지 알아요? 그건 맞아요 형 활 땡기로 어디든 가잖아요 아니, 나는 그 원기가 뭔지 아니 형 이 새끼 진짜 전력형이 뭔지 알아? 뭔데? 진짜 누가 봐도 그 예전에 내가 군대 있을 때 재화봉 그거 할 때 누가 봐도 정치를 다 알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거기 그 속을 안으로 들어가더라 저는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철구만 빨았습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안 가? 그렇게 판이 커졌는데 전 안 갔습니다. 와. 근데 막말로다가 그때 재화봉 시절은 네가 나 안 거뒀잖아 미친 새끼하고 내가 어디 가도 뭔 상관이 있어 어이없는 새끼네. 네가 그때 날 거둬 있는 상태였으면 말이 되지. 나 그때 씨발 얼마나 두들박았어. 근데 그때 잘했어 막말로. 괜찮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준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잘하고 있어. 그만해라 얘들아. 새끼들은 뭐 씨발 여기 팬덤 싸움 하고 있노 끄지라. 여러분들 우리 봉빵이 형님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봉준이 팬들을 욕한다? 그거는 연기예요. 예,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제 팬이 아니라 랑수 팬이 아니라 장현 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 여러분들 딱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겔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겔주. 겔주 문제긴 해요, 사실.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네. 잠깐 좀 들었어요. 아니 씨발 그 너나 가능한 거라고요. 니니까 다 제압이 가능하고요. 나는 하면 다 미쳐요. 죽어요. 아 그래요? 다 화살 날라오고. 아 그렇습니까? 너니까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농담이야. 염소 근데 우리 비글지 안 한댔어? 아 몰라 그 새끼 진짜 이 찐단이야. 오늘 진짜 찐이야 찐. 아니 찐인 거 같아. 아 근데 나 진짜 아니 이 정도까지 안 들어왔으면 솔직히 찐이죠.
여태까지 안으로 가고 감스트 가고 뭐 봉주 화음 맞추고 철구도 화음 맞추고 하다가 이제 조금 나락하면 이제 조금 철구한테 그럼 묻겠지. 너 묻을 거야? 어? 여보 묻을 거야? 아이 묻는다는 표현보다는 죽여야죠. 죽여야지. 그러니까 애증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애증관계. 아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도 진짜 살살 삐리는 게 나 진짜 다섯 번 물어봤습니다. 들어갈 건지 안 들어올 건지. 비글즈 들어올 거냐 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철구 씨 저는 철군이 크루도 안 들어가고 다른 크루 절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전에 술 먹을 때 연보가 비글즈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네? 앞과 뒤가 달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술 먹었는데 맞지? 그때 맞죠? 그때 기억나지? 어. 나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래! 이 형이 진짜 증인이야 증인! 왜 말 바꿔 연보야? 내가 열받게 생겼으면 안 열받게 생겼습니까? 야 간 보는 거라고 이 새끼 저울 줄 아는 거라고. 아니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야 철구 이번에 비글즈 할 거냐? 네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했잖아. 아 형 당연히 해야죠 그러더라고. 어? 이 새끼 누구세요? 이 씨발! 누구세요? 왜 여기 왔어? 아니 왜 씨발 전화 안 받아 이 개새끼야. 아 잠시 누구세요? 뭘 누구야 이 소령이 이 새끼야. 어 왔다 코트도 왔다. 어 하나를 맞춰서 반갑습니다. 하이 의자 이거 빼시오. 코트야 의자 이거 앉아. 아 이 양반은 다른 거 앉아야 돼 이거 다. 야 철구야 네가 이거 앉고 코트 네가 이 넓은 거 앉아. 이게 맞다. 다 나왔어?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겁나 헐레벌떡 왔구만 다. 뭐야 뭐야 이 새끼. 어 이거 앉아. 오케이. 의자 좀 빼줘. 아 저 잠시만 담배 한 빨리 피고 오겠습니다. 네. 에, 지금 너무 역겨운 얼굴이 있어가지고 담배 한 펴야 될 것 같아. 빨리 피고 올게. 어 나 의자 부서졌다. 아 이 누구 땀 냄새야. 어. 의자 부서졌다. 왜? 아, 이거 앉을래? 의자 이거 바퀴 부서졌어. 아. 코트를 넓은 걸 주자. 나 아니야 나는. 아 왜 이렇게 냄새 나? 아니야 너 허리 안 좋잖아. 이거 안. 막고 왔어 이 개새끼야. 이거 안 열심히 잘 건다. 저거 올리고. 말하는 거 뭐? 아 근데 너 샤워 안 하냐? 아 근데 아니 우리... 샤워 안 한 게 아니고 물 맞고 지금 바로 뛰어왔다고 이 새끼야. 우리 24시간 한데. 24시간 들었어. 이 새끼 대책이 없어 이 개새끼. 아 진짜 형 그. 아 냄새 좆된다 이 개새끼야 무슨 너도 걸레로 쓰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물 맞고 바로 뛰어왔어. 배 한번 뿌려줘. 나도 배 한번 뿌려줘. 아 나 이 형 진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기에 난 진짜 철구랑 수박빵 먹어. 씻고 와 어차피 씻고 안 해도 되니까. 씻고 티셔츠 좀 샤워 한번 샤워 한번 씻어. 아 괜찮아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돼. 너 일단 세차장 가서 씻어라. 아 그거 할 때? 아 야 나 진짜 봉쪽 나가 봉쪽 나라 하신데 김봉주 씹새끼야 차비 준다 해서 불렀어요 씨발년이. 그래가 왔는데 차비 딸랑 주고 딱 바로 왔습니다 형님. 차비 얼마 받았어요? 차비 20만원 받았습니다. 오. 철구는 30만원 정도 주는데 철구는 안 줘요 이 씨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 아 줬다는데? 두 번 태워다 주고? 두 번 줬다는데? 아 차비는 안 줬어요. 아 태워다 줬잖아 대신에. 태워다 줬다고? 야 차비 준 거보다 같이 철구랑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면서 가는 거 좋잖아. 예 차비가 더 좋지 그치, 않아? 그치 담배 그거 불 붙여주고 했어. 아 이거 넘어가고 아니 나 무인도 갔다 왔거든. 무인도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히. 인천에 세 군데가 있어. 아니 이거부터 얘기 잡아줘야 되는 게 누가 먼저 무인도 얘기 꺼낸 거야? 철구. 철구야? 철구잖아. 기억 맞지? 철구지. 나는 말할 권한 자체가 없어. 다들 녹음하느라 바쁘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디렉팅 해주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난 말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이 새끼 왜 자꾸 나 뭐라 가는 거야? 이거 24시간 망해도 또 씨발 내가 했다고 내가 짰어. 아니 24시간은 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기억은 나도 살짝 날 날라고 안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땐 팩트는 이거야. 그냥 가기 싫었던 거야.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 솔직히 철구가 이지랄하다가 아! 이지랄하면 솔직히 하게 되지. 다 그러잖아 솔직히 막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순이가 너무 철구 편을 들어. 얘가 철구랑 컨텐츠를 짜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그냥 내려놨어. 남요강 씨발 새끼 봤나. 너는 개 씨발. 아 잠깐 이 형은 아니야. 컨텐츠를 짜긴 짜는데 철구랑 씨발 대 새끼. 네 씨발 또 받을 자격도 없잖아. 막 말하다가 맨날 여기 나갔다 저기 나갔다 불려. 야 나 오줌바지야. 나 오줌바지야. 어? 아 요강순 학교가 또 아 형 만만 형 방송에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는데 48시간 자고 왔는데 갑자기 24시간 하라고 하니까. 아 진짜로? 48시간 자고 지금 6시간 잔 거야. 아 근데 그럼 자꾸 밑밥 깔면은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래 해야지. 아니 근데 유튜브 안 망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던데 망한 거 아니야? 너보다 잘 나와. 220만이면 맞지? 아니 너보다 잘 나와. 뭔 소리야 내가 800만인데 한 달에. 나도 좀 끼워줘 너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데. 아니 너 가만히 있네. 너 철릴까봐
나 수익? 어. 나 33,000달러. 나도 깔 수 있어. 까불래 같이. 아, 나는 아, 수익으로 하면 안 되지. 조회수로 가야지. 아, 조회수 너보다 잘 나온다니까. 소령이 철구 검색하니까 요즘 나오더라고. 막 1만 달러, 2만 달러 이렇게 하던데. 어, 먹고 살라고 해야죠, 저. 해야지. 아, 해야지.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 문제 아니야. 그 뭐야? 무인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와, 갔는데 LTE가 아예 안 터지고 막 모래사장 절벽 같은 데 있었어. 뭐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어? 나 가가지고 입수하고 왔어. 그냥 우통이랑 아주 싹 다 벗고 그냥. 아, 이거 사진 있냐고? 다 있지. 영상 싹 다 있지. 아, 그거 보면 되겠네. 가보면 알아. 여러분 저희가 와 진짜 오늘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 무슨 선장님이랑 해가지고 갔는데 와 비도 엄청 오고 거기 막 진짜 기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잡고 풀뿌리 같은 거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결론은 형이 그 장소 알아본 거죠? 인천에, 아 근데 인천에 무인도가 세 개 있어. 세 개 있는 세 군데 갔다 왔어? 무인도 인천에 세 군데를 갔다 왔어. 다 갔다 왔어? 오늘 싹 다 돌았다니까. 아. 선장님한테 기름비만 25만 원 줬어. 아 그 와중에 저 제보할 거 있어요. 철구 인방결 보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 W는 W로 보내주세요. 탈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여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남순이 개인 카톡으로. 이걸로 보여주면 되지. 인방결하는 거 걸렸습니다. 탈퇴시키세요. 아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기. 맞냐? 야 너무 왜 자꾸 왜 내가 짰다고 왜 그러는 거야? 야 무인도 그거 팩트는 네? 이미 정해졌어. 뭐요? 말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네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 아 솔직히 나 기억 안 나. 어? 나 솔직히 좀 기억 안 나. 나도 막 기억. 아 갑자기 왜? 그래. 아 그 정황은 기억 확실히는 기억 안 나. 애매해. 진짜. 아니 나는 뭐 커피나 들고.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 이거 말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말해요. 말해요. 이게 제가 쓰레기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비글지법.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비글지법이 찬성하죠. 뭐야? 아 다른 방송 나갈 때 허락 맞고 안 맞고 누가 무슨 우리 애비야 우리 주인이야 조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없네 이 개새끼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봐라. 야 각자 다들 열심히 하다가 비글즈 때 딱 모여가지고 열심히 딱 하고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이수만이야 뭐야 엔터 사장이야? 이 개새끼 마인드 족같네. 논리적으로 말합시다. 논리적으로 네 논리가 뭔데. 방청객 아니 배심원들 여기 앞에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아 비글즈법 알았어. 아 비글즈법. 자 내가 일단 대변해줄게. 철구를 대변해주면 자. 일단 이미지 소비가 너무 커요. 저기도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비글즈에서 썰풀 것들을 여기 와서 거기서 털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건 어때? 만약에 뭐 형이나 남순이나 뭐 네. 나나 엄청 큰 어떤 어그로가 확 끌리는 그런 게 있었어. 네. 개념글 막 존나 올라가고 네. 그런 거는 비글즈 먼저 하자. 아 코디우스타에서 큰 어그로만 큰 어그로만 비글즈로 하자. 어때? 그게 별로야? 안 돼. 무조건 허락 맞고 가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아니 근데 내가 이해를 해볼게. 왜 이렇게 굳이 자진 합방을 하시려는 거죠? 아니 유튜브가 잘 올라가니까요. 유튜브가 잘 올라간다? 네. 아니에요. 단단히 착하러 가십니다. 그럼 너 감스트 봉준 그 철거목 왜 갔어요 술 먹방? 이 새끼 술 먹방 풀 영상 제일 먼저 올렸어 개새끼. 그걸로 몇십만 달이 찍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반박해볼게. 논리적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지 마세요. 아, 몰아가진 않아요. 어 그냥 말할게요. 네. 아, 논리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태. 야 심각한 표정 좀 해. 어? 심각한 표정 해봐.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무릎 꿇어야 돼. 우리 무릎 꿇어야 돼. 그게 맞아. 무릎 이게 더 맞아. 나 도관이 나가. 무릎 가만히 있어. 벗어. 결단 내리겠습니다. 결단 2000이라도 올릴 수 있어. 자 결단 내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준대 발표. 아니 벗게 해. 나 또 됐다. 됐어. 신발 찍었다. 됐어. 감사합니다 신발. 자, 다 말할게요. 자, 이제 진짜 이제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말합시다. 네. 예. 자, 앉아 보세요. 예. 네. 역시 방송 잘한다. 아, 역시 비글즈 배운 게. 형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본. 나 코트 형이 이거 나는 너랑 술 먹방에서 나 벗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호구 같아. 와 레전드. 아 이제 올라온다 텐션 좀. 아.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감사한테 간 거. 유튜브 빗발라고? 아닙니다. 저 그냥 딱 말하겠습니다. 그때 슬트가 힘들어 보이길래 89년생 밴드 친구로서 간 겁니다. 90인데요 감스트? 예?
그냥 친구 취급 해주는 건데. 아니 저한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간 거지. 왜냐면 스타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합방 한번 하자. 아니면 철구야 좀 나와줄 수 있냐. 이때까지 살아생전 예? 6년 동안 같은 BJ로서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거 스토리텔링이 네. 네가 의학이 네가 심었지. 아니 제가 심은 거 아니에요. 네가 심은 거 아니야? 그 존망한 걸로 그걸 살리려고 하는데 그 그새감. 아 나 진짜 룰렛만 했어도 와. 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난 그래서 네. 간 거예요. 네네.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근데 우리 안 돼. 뭐 우리도 뭐 크루원들도 부르면 가 감수도.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철구 이 새끼 희벌럼. 어떻게든 이 개새끼 정치질하고 어떻게든 다른 쿨에 억울 안 주려고 찌질한 짓 한다. 와 인성이 보인다. 맞지. 와 진짜 저 새끼 진짜 너무 역겹다. 맞지. 저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맞지. 저 쓰레기 새끼. 맞지.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지. 맞지. 이렇게 몇몇 100명 중에 꼴랑 한 2명 정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루가 돼야지 경쟁 구도가 돼요. 누구 하나 때문에 크루 경쟁 구도가 아닌 대화회장, 대화합의장 존나 신노잼입니다. 예? 그것도 맞지. 뭔 대통령 연설도 아니고 가오 존나 잡네 개새끼가. 아 진짜 꼴로는 못 봐주겠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비그즈법 항상 이제 다른 크루랑 합방할 때는 철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변론해 보세요. 여기 반대 의견들 내라는 거야. 반대 의견? 말해 보세요. 여기서 딱 진짜 시청자들이 배심을 하고 거기서 딱 정하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근데 봉주 감스트 그거 무엔터 가멘터밖에 없는데. 예. 갑자기 부르면은 무조건 그냥 만약 당신 답을 안 하면요? 답을 안 하면 안 가야죠. 근데 보성이랑 나랑 최군이랑 셋이서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거 그 라디오스타. 예.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는 상관없어. 아 그거는 인정을 해드릴게요. 상관없어. 아 유닛. 근데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갑자기 대뜸 최군 코트. 연보성 근데 이번에 감스트 크루 들어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크루에 적이네. 철봉기룡 개새끼야. 니 때문에 씨발 다음날 철봉기룡 때문에 빅을 취소한 거 아니야. 이 막말로 씨벌로 막 와 또 존나 열받네. 철봉기룡 레전드 써가지고 우리가 빅을 다음날 못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해명하십시오. 아 근데 스타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아니 그때 철봉기룡 너무 자랑해가지고 비글즈 다음날 무대잖아요 우리. 제가 거기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바로 그거였는데. 솔직히 비글즈 그때 쿨에 썼다? 스타한테 따였어요. 그래서 철봉기룡 한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못 믿었어요. 콘텐츠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 당신 수장들끼리 붙이는 거 붙는 거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수장이니까 안 해요. 아 근데 철봉기룡은 잘하긴 했어. 지금 존나 왜냐면 우리는 스타 프로 깨먹기는 게임 크루였어요. 게임 크루도 아니야. 게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게임 하려고 모였다고 스타 했잖아요 그때. 철구하고 봉준이는 붙으면은 한쪽이 깨지는데요? 예? 한쪽이 깨진다고요. 뭐가 깨져요? 저 우리 안 맞잖아요. 감수사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뭔 소리세요? 그렇게 따지면 씨발놈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때 씨발 2주 전에 내가 스타 혼자 하면서 솔방하면서 솔라방하면서 다 딴 거는요. 박수 드릴게요. 9시인가 8시에 7만 달이. 와 잘했어요. 진짜 잘 봤습니다. 네, 네가 너니까 가능한 거. 저는 딱 소룡이랑 와. 딱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의상 철구야 오늘 무엔터 멤버랑 이렇게 합방을 하는데 해도 되니? 아 형님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예? 저도 양심이란 걸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A를 말을 해주면 저도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잖아요. 예? 저 근데 수장부터 그러면은 비글즈법을 지킬 수 있나요? 너 말자. 감스트나 봉준이나 너 분명히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품앗이 하려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건데 어떡할 거야? 너 나갈 거야? 너는 가는 게 우리는 안 되고? 씨발 새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비글 너 없는 비글즈도 우리가 컨텐츠를 할 수가 있잖아. 너 없는 비글즈. 예. 모여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세 명이서도 할 수 있잖아. 창현이 그때 그랬었어. 철구 없어도 할 수 있다. 근데 했었는데 만약에 네가 딴 데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철구도 못 받았네. 적당히 하자.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예. 저도 크루원들한테 합의를 보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맞아요.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얘기하세요. 너부터가 솔선수범을 지켜 우리도 지키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랑 합방할 때는 다 단톡 있잖아요. 거기서 말을 하세요. 오늘 누구랑 합방해도 되니? 진짜.
안녕하세요. 남편 유튜브 재미있고. 아니, 전, 장현영 나이, 창현영 나이. 36인데 아, 철구야 나 오늘 만만형이랑 누구랑 합방하는데. 아니 그런 거 나이는 상관없죠. 그래, 나가도 돼? 그건 있다. 나이는 상관없죠. 36인데 제가 저기 만만형이랑 감스트랑 탱글다이 한다고 제가 얘기 듣자마자 바로 단톡방에 공유한 건 알죠. 잘 노렸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 그것도 이걸 하라고. 얘는 이걸 하라는 거. 그렇지. 아니 예시를 줘야지. 내가 뭔가 준비 대상 갖추죠. 오늘 순아 너 오늘 콘텐츠 뭐 해? 누구랑 해? 혹시? 언지 좀 줘. 언지만 주면 돼요. 그럼 지가 필살기 다른 걸 꺼내니까. 그거 맞죠? 싫어서. 저걸 내가 아 이것 때문에 하자고 했던 거였구만. 순아 고마워. 그래 그럼 얘기할게요. 제가 안 나가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좀 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예? 이제 변하고 존나 때려요. 알죠? 누구 뭐 섭외했다. 누구 섭외. 나 오늘 레전드 쓸 거다. 우리한테 던져놓고 어? 그럼 나도 일단 나도 다른 거 준비해야 되나? 비벼지진 않지만 다른 거 준비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 새끼 스타하고 있어요. 개새끼. 와... 섭외를 안 한 거야. 섭외 안 못한 거. 내가 뭐 나 못 믿냐? 못 믿어? 나 무조건 섭외했어. 아니 방송 접으신 분들 다 섭외해놨대. 오늘 레전드라고 해명하세요 그거. 아 일단 왜 그 크루원들께도 크루원들도 왜 경 정치 때리고 견제하냐고.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오해를 하시는 게 맞죠. 저는 가족도 견제합니다. 크루원이라 견제 못 하겠습니까? 예? 진짜 이걸 리얼 사실. 아 저는 없지? 가족도 외질도 견제합니다. 아 저는 그런데 크루원을 견제 못 하나요? 어? 근데 견제를 한다는 거에 널 좋아해야 돼. 왜냐면 나나 용녀는 견제 안 하거든. 지 니시라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이거는 딱 이제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확심해가지고 뭔가 코르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좀 합시다. 이제 예? 아 솔직히 요즘에는 아 당신이 철구랑 저랑 처음엔 막 컨텐츠 많이 하다가 코트형이 요즘에 조금 많이 해주고 어 창민이 형은 그 소스 좀 넣어주고 제일 안 하는 건 성태야 솔직히. 성태가 근데 소신발언이 좀 약간 붕 뜨는 느낌은 있어. 성태는 그러니까 성태는 무조건 오케이만 때리지 뭐 내는 건 없어. 성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좀 미안한데 살짝 시청자 셔틀 같아. 게임에 있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성태에게 뭔가 너가 해줘야 돼 뭔가를. 아니면은 지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든가. 그게 팩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성태를 보라를 시켜야 돼요. 이건 맞아요. 어, 맞지. 강제적으로 보라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성태팬분들 죄송해요. 근데 삭제하자. 이게 맞아. 게임팬들밖에 이게 오는 그런 느낌이 없어. 예. 컴퓨터에서 배그 삭제하자. 아니 삭제까지 아니고 배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배그를 뭐 이제 일주일에 네 번 한다 그러면 두 번 정도는 보라를 하게 강제적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강제 보라. 아니 강제 배그를 하고 난 다음에 보라를 하게끔 만들든가 서브로 해야지. 배그 안 하면 그게 망해. 게임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서브로 디프리 방송으로 보라를 무조건 할 수 있게.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새벽에 성태를 배치. 스토리텔링을 해줘야지. 새벽에 성태를 배치해서 하면 좋잖아. 맞아. 서브로 보라를. 맞아. 오케이 좋습니다. 성태 한번 바로 말하도록 할게요. 한 2시부터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 오늘 24시간 방송인 거 아시죠? 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자 24시간 방송할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3명은 솔직히 잠 많이 주무셨나요? 우리 오늘 답사 간다고. 많이 잤어요. 예 네, 나름 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잤어. 저 6시간. 근데 할만합니다. 저 3시간 잤어요. 저 풀로 잤어요. 됐네. 괜찮아. 그러면 노잠해. 예? 노잠. 아니 아니 뭐야? 말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노잠 방송을 어떻게 해요? 그건 시청자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데 노잠 30 방송 하고 왔는데요. 그럼 너 많이 해. 네가 해. 우리 잘 노잠 30 방송 하고 왔어요. 아 이것도 근데 솔직히 누구 잤다고 응모해 줄 게 아니라 제가 저만 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세요. 게임에서 불침번 서긴 서야죠. 예? 불침번 있어야지. 다 자면 어떻게 해? 방송 이렇게 하자. 나가리지. 자, 거 좀 주세요. 제가 밥 좀 주세요, 밥 좀. 대충 틀만 잡게 여러분들. 잠방이 새벽에는 어차피 시청자가 없어. 그때는 텐션을 보충하려고 잠은 자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24시간 방송하면 국룰이에요, 국룰. 왜냐면 텐션이 안 살고 다음날 콘텐츠 해야 되는데 텐션 안 살아보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침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케이, 콜. 근데 그 불침번을 순서를 정하는 거를 뭔가 게임을 통해서 합시다. 인정? 시청자한테 원하는 거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또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어차피 오늘 우리 점심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달려야 돼. 계속 달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보라 하면 말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 생각을 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아시잖아요 형님.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틀 큰
틀 컨텐츠를 5개를 짤 거예요. 5개 재미난 컨텐츠를 각자 하나씩 보라 컨텐츠 각자 하나씩은 컨텐츠 얘기해봐야지 또 8개 다 한다고 네가 짠 걸로 아니에요 이거 또 8개 다 망하면 내 탓이지 내가 짰으니까 맞지 씨발놈아 개새끼야 8개 거 내가 네 머리에 심어줬지 씨발 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나 하나 있어 난 솔직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라하거나 하지 마세요 따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네가 봉준이 컨텐츠 한번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낚시 같은 거 아! 내가 하지 않아서 노잼인데 그거를 네가 살릴 수 있으면 낚시 진짜 아니 나... 우리 카피카피 아니 저기요 아니 그거를 살려서 아니 그거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낚시마들의 코트 이쪽으로 끼워야 돼요 그래서 코트 뭘 낚아야 돼요 코트 낚아 진짜 코땡이 없네 했는데 오 그랬는데 씨발 아니 그거 살려 이 새끼야 낚시하고 우리가 거기서 회업치고 있잖아 뭐가 됐어 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 낚시를 못 살려 여러분들 어떻게 살립니까 야 우리 그거 해볼래? 내일 낮쯤에 그냥 던져도 되는 건데 격파왕 어때? 힘 잘한 거. 얘 팔 다쳤잖아. 아 격파왕? 아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랜덤, 그러니까 뭐 격파할 걸 랜덤으로 해놓은 다음에 우리 순번 정해갖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깨야만 되는 거지. 야 잠시만. 야 아 노잼 올라간다. 씨발 안 해. 안 해야겠다. 아이디어 안 짤게요. 여러분 아이디어 전 제공 안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내일 저녁 10시는 정했습니다 10만 달이 찍을 컨텐츠로 근데 중요한 거는 7시로 정했어요 7시로? 아니 7시 10시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7시 10시는 레전드로 두 개를 정했어요 섭외를 해가지고 왜냐면 7시에 망해버리면 10시가 시청자가 안 올라 그래서 7시부터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점심이 이제 있지 점심에 두세 개를 우리가 짜야 돼 적극적으로. 아, 저 근데 하나 갔다 와야 돼요. 저 이번에 코로나 2.5 상승돼가지고 우리 가게 그 커피숍 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 가서 구청 오는 거 붙이고. 아, 그걸 인정해 드릴게요. 저 거기는 갔다 와요. 주인이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와. 받아야 돼서 2.5 그 커피숍 때문에 그거가 아예 안 돼요. 아,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창현 형도 먹고 살아야죠. 네. 예, 그런 인정할게요, 여러분들. 아, 이번에 2.5 이거 때문에 PC방이랑 다 닫았잖아. 노래방, 우리 엄마도 피해봤어. 노래방 닫았지, 카페 닫았지, 와, PC방 닫았지. 와. 우리 부모님들 매겨 살리는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나중에. 신장기업 뭐 이런 거요? 신장기업 부모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디 안 찾게요. 예. 잠시만, 이거 어때? 일단은 나머지는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보라 하자. 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잠깐만 방제 좀 바꿔 볼게. 왜요? 1시까지라고 하니까 1시 지나 가지고 시청자 안 차. 2시까지. 자, 부일 기름은 그거는 안 닫아도 되나? 부일 기름이요? 어. 그거는 연락이 없던데요? 일단 이건 불씨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내가 봐도 닫아야 돼. 아니, 매출도 아니, 안 나오고. 진짜 극락 가셨던데. 예? 극락 가셨던데. 이런 사위가 어딨냐 하면서. 아, 우리 최고의 또... 사위예요. 최고의 사위. 진짜 아, 극찬을 네텔님? 했습니다. 네텔 님. 극락 갔어. 무일좌. 존나 회춘하셨어. 자 이렇게 하자. 일단은 내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컨텐츠 큰 틀 컨텐츠 끝나고 또 이제 비는 시간이 있잖아. 맞죠. 이거는 게임 왜냐면 다 같이 계속 해버리면 이거 텐션 진짜 안 살아. 그래서 벌칙 느낌으로 중간에 1시간 반 큰 틀 컨텐츠 하면 중간에 1시간 정도는 노가리 까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또 큰 틀 컨텐츠 하고 1시간 노가리 까는 시간이 있고 또 큰 틀 컨텐츠 해야지 된단 말이야 다 큰 틀 컨텐츠 할 수가 없어 맞지 맞잖아 맞지 그래서 컨텐츠 끝나고 그 1시간은 진짜 리얼 즉흥으로 게임을 해가지고 한 명만 반수시키고 가자 그래 나머지는 좀 쉬는 느낌으로 와. 벌칙 느낌으로 남순아 토큰 좀 깔아줘 어때요? 형 리니지도 그래야지 큰 틀 컨텐츠 할 때 텐션이 살아요 이 새끼는 야 요구르트, 배그도 깔고 그래야 되냐? 요구르트 준비해줘 아 배그 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 시청자 대가리 수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6만 명이 찍혀있어 근데 이제 컨텐츠 끝났어 근데 그 사람이 3만 킬을 안 한다 벌칙 해야 돼 어떻게든 이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래서 벌칙이야 즉흥적으로 한 명이 하기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나 콜 받을 수 있어 인정? 아 시청자 뭐 유지하는 방법은 나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아 저도 저도 필살 꺼내면 돼요 근데 어차피 게임을 통해서 한 명 어차피 한 명만 하는 거야 한 시간 동안 아 오케이 한 명만 하는 거야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 진짜 걸리면 안 돼 이거 진짜 와. 좋대 진짜 좋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발자 아이씨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4시간 방송
스타트 했죠? 아 지금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돌아가. 어, 우리 뭐 먹을 거 없냐? 나 존나 배고. 마신다. 말했어. 말했어. 말했는데 창현 밥 오고 있어요. 거의다 왔어요. 나도 배고파. 창현 밥 오고 있어. 지금 너무 저. 아 나 너무 배고. 나 이제 밥 먹으면서 좀 이제 어 왜냐면 새벽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한 다음에 내일부터 텐션 풀 텐션으로 가자. 인정?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 24시간 판단 괜찮았죠 여러분들? 무인도를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텔 정치장한 게 아니라 무인도 솔직히 했었으면 레전드였어요. 우리 짠 거 있잖아. 아, 근데 진짜 그건 맞아 여러분들. 아 짰어. 했으면 레전드였지. 했으면 레전드인데 LTE가 KT랑 우리가 핸드폰 3개 가지고 갔거든요. SKT, KT, LG 싹 다 안 터져. 맞다. 아 당신 때문에 오늘 10만 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왜? 아 내가 늦었잖아. 근데 와 내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나 오늘 와.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무인도가 갑작스럽게 답사를 갔는데 아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원래 새벽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새벽에. 아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모이기로 했다고 갑자기 시집을 방송하고 있는데 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바로 비글즈예요. 에? 그 성대 씨한테 또 우리가 이거 전달해야죠. 어떤 너 이제 보라 해야 돼. 왜? 나 왜? 진짜 보라 해야 돼. 새벽에 너를 배치하기로 했어. 왜? 아 너무 보라를 안 하니까. 네가 너무 일주일에서 안 뜬다는 얘기. 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난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아, 의견이 안 나오니까. 하는데 고정을 해야 돼. 없다 이거야 얘 말은. 아 누가요? 예? 너가 약간 붕 뜬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가 보라를 하는 걸 몰라. 내가 네가 보라라는 걸. 네가 했잖아 이 빠빵머리 새끼야. 죽어. 미친놈인가 진짜로. 그래 근데 갈목쇼도 하고 역캠 불러서. 나 어려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나는 난 게임 비치고는 존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얘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지.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 형님이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아무래도 뭔가 존재감 어필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보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태도 뭔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그래 너도 이제 보라 하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총만 쏠 거야? 아니 그럼 아니 형 일주일 보라 몇 번 해? 나는 내가 제일 많이 하지. 아 형 많이 하고 철근 많이 하고 원톱 형은 뭐 형 일주일에 보라 몇 번 해 형님? 나 요즘 맨날 불려가고 보라지. 꽃장은 보라지. 거의 맨날 해. 어 창현은 저 두 번 정도 해요. 두 번. 아 좀 이쪽도 약간 좀 그래 그렇게 치면 나는데. 아 맞네. 아니 형도 미니지만 해 형도. 내긴 해 만만 했잖아. 만만 코로. 그거 하잖아. 어? 내가 볼 때 창구라 이 새끼로 보라 해야 돼요. 아 너도 이제 보라 열차 태워. 보라 열차 태워. 상대적으로 보라 시킬게요. 보라 열차 태워. 우결할게요. 예? 우결할게요. 어 누구랑? 유선이랑요. 나 유선. 마치 자기 거라는지 얘기하는데? 이미 정해졌다는 듯이. 아 씨발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질투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 성태를 좀 보라시키겠습니다. 우리 또 성태 팬분들. 아 진짜. 야 일단... 너는 그냥 보라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여자 데리고 가서 우결해도 보라예요. 아니 근데 우결을 하면 해. 우결을 하면 하는데 이제 나 생판 보는 여캠들이랑은 약간 좀 어색하니까 잘 안 하는 거야. 미래 하고 있는 걸 공개해 그냥. 아, 지금 너 사귀고 있는 사람 공개해. 야 없어. 누구 있는데 내가. 모르지. 일단 메텔부터 불러 메텔님부터. 아 메텔님 요즘 근데 아 안마부터 안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 시작해. 아 김시원님이 엄청 좋다 그랬어. 어? 그거 하기로 했어? 뭐 아니 한번 보기는 했지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진행을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야.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얘가 일단은 솔로기 때문에 바로 내일 소개팅은 될 겁니다. 진짜 하지 말라고. 오늘 아 나 어색해. 나 처음으로 여자들 괜찮다. 오케이 각자 한 명씩 각자 한 명씩 부를게요. 오케이 지금 감 있는 친구들 한 명씩 불러 이렇게. 근데 형들은 우리 몇개 불렀는데 쟤 감 없다 그러면은 벌칙 받아. 어 벌칙 받아. 아 근데 여기서 솔로 좀 지금 세 명이잖아 지금. 나 그래 창현이까지 여기 세 명 아니야. 나는 일단 안 믿어 애들이. 너? 일단 난 애 나와서 왔다 받쳐야지 애 믿어 그때서야. 나는 안 믿고 그리고 창현 형도 안 믿고. 왜요? 난 카톡 까도 돼. 컨피구라 인지. 내가 볼 때는 남순이 이 새끼 비밀 연애 하고 있어요. 아 연애는 안 해요. 아 형 확실해요? 아 카톡 아니, 카톡 절대 안 간다니까. 카톡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로 만나더라 연애는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나는 막 명분 잡고 나 강호노 마인드. 뒤로 만나기만 하고. 나 쓰레기지 나 강호노 마인드야. 쓰레기지만. 명분 잡고 그러지 않아. 이래서 여러분들 남캠 새끼들은 처맞아야 돼요. 남캠 네? 아니야. 언제적 남캠이야. 그냥 니도 결혼하기 전에 너도 개쓰레기였어 원래. 아 그리고 우리 녹음실에서 이 새끼 남순이 존나 진지 빨면서 한 얘기 들었어? 왜? 와 나 씨발 남캠 프레임 존나 짜증나네.
남캠이 존나 없어. 아, 맞아 이 새끼. 하는 짓은 영락 없이 남캠인데. 그래 내가 형 그러고 듣고 내가 형 남캠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야 나 보라. 존나 자존심 상했다는 듯이 이 새끼. 아 근데 맞아. 남순이 성별 보면 남자가 더 많지 요새. 아 나 아프리카는 나 9대1이야. 남자 9? 와. 아, 아 물갈이 완전 됐어요. 그 이후에 그것도 말했다. 뭐요? 남캔들은 약간 좀 비교되는 거 족같다고. 맞아 맞아. 그래 얘기했어. 얘기했어. 어 맞아. 어? 아,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네가 생각한 남캠이 누군데? 케이요. 네가 생각한 남캠이 케이. 그때 케이 얘기했어요. 아 진남캐세인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남캐세인에서 빼주고 싶다. 근데 진짜 요즘은 여러분들 진짜 남캠이 싹 사라졌어요. 아 요즘은 살아있어. 그건 맞지. 사라졌지. 그래. 다 컨텐츠 하니까. 다 컨텐츠 하잖아. 이제 남캠이 없어. 여캠만 있어. 남캠 여캠이라고 하면 그냥 소통하면서 그냥 별풍선 받고 그게 다 남캠 여캠 정통이지. 난 그게 안 했지. 자, 근데 내가 몰라서 24시간 시작한 거야? 어,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타이머 타이머 돌아가고 있어. 잠시만. 우리 여기서 잠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야, 힘들 필요 없어. 8개 짜왔어. 야, 이렇게 하자. 지금 소소하게 여러분들 그거 어때요? 너 그거 있어? 헤르세? 다 있어. 응, 있어. 그거 하자. 예전에 그거 있죠. 아, 그 맞고 하는 거. 한 명 맞고 아. 한 명씩 진짜 그냥 앞에서 판도라 상자 하는 거. 아, 대놓고 바볼 때까지. 어떠세요? 아, 오케이. 절대 다시 보기 그냥 하지 그 진짜 보기 없기로 하고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떠세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팀원들끼리 핸드폰 줘 핸드폰. 아 진짜 그냥 되는 거 하는 거야 그냥. 저는 그냥 동영상 틀어도 되나요? 예? 아 그 동영상 인방길 있어 그거 틀어드려요? 아니 뭔데요? 그거 말고 내 개인 소장용 있는데. 역시 탈구. 뭔데 왜 뭔데? 아 너 인방길 보는 동영상 있거든. 아 지랄하지 마. 진짜 안 봅니다. 아니 끊었다며. 아 나 끊었다고 나 진짜 안 봐요. 개쓰레기 집단 왜 봐요 거기를요. 아니 요즘에 펜코가 근데 그거 대세긴 하네. 이거야? 그거예요. 이게 뭐야? 아 철구 인방길. 맞아 넌 들어와야 돼. 아 담배 나옵니다. 담배 나와요? 조심하세요. 담배 나와요? 아, 라이터만 나와요. 아 괜찮아요? 시켜도 돼. 시켜도 돼요? 체력이 단지야 체력이. 인방길 계속. 아 잠깐만. 이날 뭐 했어? 이날 우리 뭐 했는데? 이날 소룡이랑 한 거야. 아 소룡이랑 했던 날 이 새끼 약간 걱정했구나. 욕을 났을 거만. 아 끊었다며. 아니 당당히 본다고 말을 못해 형은? 와 본다고? 진짜 미친놈이야. 저런 거 존나 많아요. 아이 근데 여러분들 민심 보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민심. 원래 그리고 형이 그때 나왔었잖아. 형 전에 내가 나가서 그거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뭔가 쎄하더라고 나는. 나 그래서 안 나갔잖아. 안 나가고 나 그날 다른 거 했잖아 같이. 근데 추석한테 안 방했어요 그때. 근데 인방길 왜 봐 개새끼야. 아유 내 출전이나 보려고요. 아니 어디 방금 쓰레기 집단이라며 거기 보고. 아니 쓰레기 집단은 맞아요 거기. 근데 왜 거기다 글 쓰세요. 에? 내가 뭘까 있어서? 얘기할래요? 글 쓰는 거 있나 봐봐. 그건 나 쓰면. 아 쪽팔린 게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냥. 옛날에 아 글은 안 씁니다. 옛날에 댓글 다는 거 봤어 내가. 아 뭔 소리 하세요. 소룡이 챙겨춤도. 아 소룡이 와봐. 계속적이야. 아니 이거 핸드폰도 줘 이거 핸드폰. 아 아니야 소룡이 미심 왜 이렇게 좋아했어? 야 스파할 때 대박이었잖아. 아 그때 봉준이랑 한 거. 마실 것 좀 줘라. 목 아파 죽겠다. 아 봐봐 챙겨줌 족같네요. 끊기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아니 이 손을 챙겨줘 그만해. 이 새끼 그냥 앞에 갖다 두면 여러분 말 못해요. 오늘 봤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망했어요? 예? 그쪽 망했어요? 근데 망하긴 했던데? 아니 솔직하게 그냥 말하세요. 대전 8만 붕괴되면 안 돼. 우리 텐션 올려야 돼. 아니 새벽인데 아니 새벽이잖아. 아 형 지금 새벽이야. 빠질 못 올려 새벽은. 새벽까지 몇 가지 가는 거야? 아, 예? 몇 가지? 몇 아니, 가지 인정할 수 있어. 아 지금 새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재미없어가지고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내일 마무리는 그럼 술 먹방 가나요? 네? 내일 마무리 술 먹방 가나요? 비글즈끼리? 와 진짜 이 새끼 뭐 술 먹방이 방송 잘 되면 술 먹방 됩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10시에 딱 끝나 12시에 끝났어. 근데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럼 바로 그럼 런해. 바로 그걸 바로 그걸 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소령이 있어 근데? 이 새끼 왜 안 와?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잖아. 너한테 물 주고 나갔잖아. 야 이 새끼 부터 헤세시오. 씨발 새끼 너 헤세서. 똑같은 새끼. 왜 와? 너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어, 앉아. 어휴 갑자기 부담. 자 일단 밥 먹기 전에. 소령이 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도 될라나 말이야. 아! 아 안 까면 안 까지. 아까 그러니까 종말에 좀 되잖아. 노래 밖에서 듣 거야? 그 귀 아예 안 들려? 노이즈 캔슬링 맞아? 이에다가 귀어폰까지 하고. 아 그러니까 칭찬할 건지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을 평가하면 돼. 오케이.
노래 틀어봐. 나 근데 진짜 귀에서 피나게 할 수 있어. 누가 됐건. 잘했어. 오늘 방치자 잘했다. 그럼 보면서 뭐야 이씨 이발년아. 존나 열받아 뒤지겠는데 지금. 아 잘했어. 진짜 재밌었어요. 중립한 미심 좋았어. 너 소령어 소령어 소령이가 다 살렸네. 역시 우리 마이너즈 희망이네. 비글즈 역시 에이스네 하면서 나는 솔직히 얘 시발년아 이거 언제 끝날지 지금 제일 이 원툴이 언제 끝날까 이 배터리가 언제 닳을까 말끔하다 그렇게 하긴 하지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이래서 합방도 눈치껏 해야 돼요 아시죠 맞아 싸면 안 가야 돼요 싸다 안 가야 돼 쇼타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소금씨 아 칭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 워낙 요즘 좀 잘하기 때문에 그래 잘할 때도 갈 것도 없어 쇼타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거 채팅창 이거 채팅창 이거 야, 근데 소라가 진짜 왜 간 거야 오늘? 근데 왜 갔어? 어그로 왜 그쪽에다 아니, 줬어? 오늘 가는 갑자기 방송 끝났는데 한 시간 안에 오라 했어요 갑자기 에? 두 시간 안에 오라 했어 두 시간 봉준이가? 예 네. 아. 잘했어 근데 잘했어 잘했어요 뭐야 아, 안 보여 목소리 나가 목소리 나가 괜찮아 얘들아 뭐냐? 지금 잘 들려? 그냥 저한테 맞는 거 있다고 두 시간 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어, 네가 못한 거 맞아. 아, 미안하다. 에? 안 돼요? 인턴 아니 인턴이 지금 일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 그럼 출전하자 이거 다 준비되면 하자. 그래. 빨리 나가세요. 준비되면은. 아니 그냥 이어폰으로 해도 새끼는 여기 한다면 들려? 그 들려 그러면. 아, 들려? 그림이 안 살지. 그림이 안 살지. 준비되면 합시다. 준비되면. 근데 소리가 좀 위축됐네 이럴 때일수록 으쌰으쌰 하면서 좀 칭찬 좀 해줍시다 에? 근데 그럼 비글즈 아니잖아요 에? 그럼 비글즈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해야지 뭐라 해야지 아 뭐라 해야지 저러면서 더 해서 멘탈 세져서 나가야죠 저기서 무너질 거면 비글즈 안 하는 게 과연 맞아. 이 보라 시대가 언제 끝나가 나 존나 궁금해요 에? 아 당신이 끌고 온 거 아니야 계속 끌고 가서 신발 보라판 지금 계속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고마워. 볼 게 너무 많아. 아, 그건 맞죠. 시청자 입장에서 많은데. 너무 좋아. BJ 입장에서는 족같을 거야. 보라 BJ들. 제가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방송했구나는데. 보라 시대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예? 누군가는 한 명은 지쳐서 보라 접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한 달 안 하면 접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BJ끼리 연락을 다 하는데 다 서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 명은 막해요. 그 눈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끝날지. 너. 에? 야 대수 블루투스 안 돼도 요걸로 가져왔어요. 호전이 제가 그나마 장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남들은 얘들아 이건 내 진짜 띄어치기 아니에요. 소령아 들어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나는 장점이 있어. 남들이 만약에 보라 없어. 그러면 보라 자르고 억지로 짜. 근데 나는 보라 없다? 컨디션 없다? 그러면 난 스타면 돼. 어 재미없어 나와. 소령이 안 깨. 아 믿겨. 같이 오고. 아니야. 앞에 앉아. 자 앉아. 소룡이 앉고. 소룡이는 이렇게 마이너즈 하면서 이렇게 방송적으로 욕먹어본 적이 많잖아. 그치. 족구야 아주 입만 열면 성구라가 아주 필터링 없이 나오는구나. 오늘. 에? 소룡이부터 가는 거잖아. 아 칭찬하면 아 여러분들 칭찬할 거예요. 웃기세요. 강제 보세요 소룡씨. 김영철 닮았다 얘. 김영철. 진짜 연들. 이제 안 들려? 미안하다. 어그로 좀 끌게. 오케이 오케이.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소리 빵빵하네. 야, 서롱아. 오 진짜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너무 크게 얘기하면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모양이 다 보인다던데. 아 이 모양이 몰라. 이러고 얘기하면 되죠. 아 어차피 옆에서 말해도 몰라. 그래. 자, 에? 그거 따인다고요? 왜 누구 켰는데? 지금 전지현이 켰던데? 어? 전지현이? 전지현이 계속 연예인 연예인? 전지현이 지금 보라는데 개소리 아니야? 개소리 개툰 전지현이 왜 나와? 와 진짜야! 어? 아 어? 아 근데 개새끼들 방송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더 나가 더 나가 아 잠시만 너 뭔데? 누구야? 아니 전지현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 뭔데? 전지현 아니야 이 사람 전지현이 아닌데 그냥 어그로 끄는 거잖아 뭐야 이거 땡겨는데? 몰라요 뭐야? 그냥 어그로 끄는 거겠지 뭐야? 어 근데 뭐야? 나 진짜 그만 말하고 그만 말하고 씨발 떨어진다고. 뭐야 저러? 한방 가자. 한방 가자. 한방 가자. 한방 가자. 야, 한방 됐나? 한방 확인해 봐. 확인해 봐. 한방 해도 됐으면은 어, 돼. 돼 있어. 돼 있어. 한방 해도 됐어? 어, 됐어. 갔다 이거 보자. 이거 뭐야? 살짝 아니, 위험한 애 같은. 야야야야. 틀지 마. 뭔데? 살짝 위험할 것 같은데. 뭐야? 야, 틀지 마. 왜? 뭐 사고 칠 것 같다. 정지 어그로 끌리고 지금 야 존나 귀신 같아. 존나 무섭지 않아? 이거 뭐야?
존나 소름 돋아 봐봐. 어. 틀지 마, 틀지 마. 위험하다. 야, 신고해. 야, 뭔데? 야, 존나 무서워. 뭐야 이게? 뭐야? 존나 무섭지 않아? 어, 소리는 들어지.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너 아, 누구신데? 아, 나 누구야? 너 알아? 야, 인방결 좀 볼게 내가. 아, 예, 예. 아, 좋아요, 형님. 저 멈추자 이거. 상황 요약 좀 볼게. 어, 잠시만. 신이 뭐야? 뭐야, 근데? 우리 방송하자 일단. 아, 우리 방송하자. 이거 약간 공포 공포 느낌 있어 또 사람들이 보는 거래. 아. 존나 귀신 약간 좀 무섭긴 하다. 약간. 존나 나 소름 돋았어요. 아, 근데 이 존나 무섭잖아. 어. 아, 이런 거에 따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 짝구도 전에 예전에 어그로 끌었을 때 철 감봉 다 닦아였어. 아 너 빼고. 아 나 빼고. 아 그때 감봉. 어. 잠깐만. 핸들 좀 없앨게요. 아 잠깐만 좀 봐. 야 안 되겠다 불 꺼 귀신 분다. 아니 근데 저렇게 얼굴을 꾸러도 진짜 되는 거 아니 안 돼! 원래 안 돼! 아니 말이 돼? 원래 안 돼! 아니 오늘 어,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이가 원천 불 좀 꺼줘봐 그래 그래 야 불 꺼봐 불 꺼봐 나 이제 바꿨으니까 한 때려 한 때려 한 때려 여기 있잖아 불 좀 꺼줘봐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눈깔 뒤집어 눈깔 뒤집어 웃지마 웃지마 눈깔 뒤집어 아 존나 웃기네 씨발 오 근데 대박이다 나 이런 게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어그로 끌어도 안 되는 아니 뭐 근데 안 돼. 근데 이게 보통 어그로면 만다리 막 이러잖아 어 만다리 6만다리 찍힌 거면은 순수 공포라는 거야 이게 공포라는 장르가 보라에 들어온 거야 이런 이건 박수 쳐줘야 돼 아 근데 신입 아니야? 그니까 아 내가 솔직히 소름 돋았어 엮이지 말자 위험하다 어, 딱 봐도 어 그래 아 근데 역대문 걸러? 이 분위기에서 걸러 아니 근데 위험한군 위험한 이거 하는 거 맞아? 어, 가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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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따라와 흐름 따라와 오케이 아 잠시만 소름아 너 이거 소름 갑자기 너무 겸손해졌는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너 거기 가서 욕을 얼마나 먹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하고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너 멘탈 썰렸지 지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괜찮아 냄새 안 나니까 형이야 오케이. 반말하지 말고 대박이다 진짜 맨날 썰렸네 정말 야 야 일단 우리 하는 거 해야 돼 나도 어, 내가 보자 이거 끄면 동그라미 받자 인정 맨 왼쪽으로 와 그냥 차라리 일로 와 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이렇게 와 다 얼굴 안 보이니까 어 이게 맞아 아니 방송 몇 년 차인데 똥 받자 아 똥 받아 야 이 개새끼야 아니 방송 10년 차 아 형 왜 이래 아 형 왜 그렇대 아니 이 똥이 다시 10만 돼 어 그렇지 저거 저 저지 8만 본데 15만이야 씨발 저거 유동이야 저거 야 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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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자 해보자 자 해보자 시작해 지금 된 거야? 저 유동이야 저거 어 지금 안 들려 나오고 있어 내부에서 있어 지금 안 들려 안 들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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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린다 어 아 근데 저거는 키워내네 아 좆됐네 또 남성형 눈 돌아갔네 섭외하겠네 씨발 나도 좁게 살고 싶다 존나 엑소시스트다 어, 나 아직도 나 아 나 저 어 어, 눈빛 좀 좁지 않았어? 아니 씨발 철구 입장에서 씨발 다 견제 다 때려놨더니 씨발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씨발 와 넌 평생 숙제구나 와 야 너 만약에 세 명이 갑자기 아주 간단하게 스타하고 있었어 봐 너는 바로 로했을 거 아니야 어, 씨발 다른 한테서 뿌린 거 아니야 말이 돼? 야, 갑자기? 아 근데 말이 안 돼 아니 잠시만 이거 다 벗어 봐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이 토끼들 아 이거 계속 말하면 동일하죠 동일하죠 계속 말하면 넘어간다 방제 바꾸니까 시청자 떨어지는데 원조 정지현이 난 거 같은데 어, 한 명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그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았는데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 조급하게 안 해도 돼. 조급하고 이래. 어 근데 방이 좋아 보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 이런 말에서 죄송한데 좀 배가 많이 고파요 제가. 어, 저도요. 미안해, 지금. 이제 야 우리도 배고파 죽겠어. 어. 밥 먹고 갈까?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얘기할 거 하자. 너 봉준이 방송 나갔던 그거나 하자. 어그로 끌렸으니까. 예? 별로 억울 안 끌렸는데.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정지연이나 하자. 정전? 아 말을 하지 말자고. 아니 정지연. 아 치킨 피자 다 같이 먹고 시켜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시켜놨어요? 창현 형 형이 거는 왔는데 형 혼자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같이 여자 한 명한테 밥 먹고 하자 그러면 밥 먹고. 와! 감사합니다. 와 누구야? 뭉큼 와 뭉큼이 고맙습니다. 뭉큼 뭉큼몽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도 정하자고. 우리가 내 방송으로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대로 이게 방송 한번 돌리고 돌리고 해야 되는 건 그 순서도 정하자. 아니 너무 돌리면 안 돼. 아, 근데 너무 돌리지 말고 나 하나로 가. 아니 사실은 내 걸로만 쭉 가는 건 말이 안 돼. 내일은 창현형이랑 코트형 걸로 가. 나는 안 켜도 돼. 나도 안 켜도 돼. 안 켰잖아. 소룡이 한번 켜주자. 아니 아니야 전 진짜 하나로 괜찮아. 하나로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근데 이 개새끼들 방송감 1도 없다. 다 자기 걸로 켜주세요 하면서 뭔가 했어야지. 그건 맞는데. 내 걸로 켜. 나 내 걸로 켜. 티소울 7. 내 아이디 티소울 그럼 이것도 게임으로 해 시발. 그렇지 그렇게 하자. 게임으로 하자. 그래. 그래.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할 말 없으니까 저 일단 나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 맞나요? 야 온다. 야 앉아. 야 잠깐. 아 잠깐만. 왜? 아니 청자수. 자 가도록 할게요. 낙지하는 것도 아니고 찜 움직이니까 움직이네 이 새끼. 여포왕님 별풍. 아 여포왕. 와 여포왕님. 아 영광입니다. 여포왕 형님 고맙습니다. 여포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컨텐츠 좀 있으면 딱 이제 돌아와 형. 우리 컨텐츠 집중하자. 가자. 고맙습니다. 뭘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아 그냥 칭찬할 건지. 됐어. 자, 이 컨텐츠 핵심을 말하자면 칭찬해도 되고 까도 돼요. 근데 본인은 칭찬을 해도 되고 까든다고 알아야지. 오, 얘 내가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어, 자유 그냥 말하세요. 얘에 대해서. 아 지금 이거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네, 저는 진짜 딱 말할게요. 와 간제비도 이런 간제비가 없어요. 씨발 새끼. 씨발년아 이거밖에 없는데 이 새끼 자기가 진짜 방송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봉준이 방송하면서 내가 살려야지 하면서 간 거야. 비응신 같은 새끼. 씨발 기세등등한 씹새끼. 야 이 개새끼야. 오디션 볼 때만 해도 우리 눈도 못 쳐다보고 씨발년아? 이 개새끼가 씨발년아 몇 번 하더니 병신이 존나 커가지고 이제 아무 창현아한테도 반말하고 야 씨발년아 할 기세야. 아니 그리고 이거 비글제 인턴이잖아. 인턴인데 이 새끼 얼마 전에 그 시조세 방송 간 거 알아요? 형님? 시조세까지 그 갔다고? 그 새끼 나가가지고 그 씨발 그지라고 씨발년 여기를 바로 그걸 내린다니까 깎아내린다니까 개새끼가. 와 진짜 이 개 버러지 같은 새끼였네 이거. 야 이거 보고 내가 손도가가지고 비글제 네임벨 딱 얻어서 여기저기 똥 뿌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제일 역겨운 인물 중에 한 명이야. 감이 없지 감이. 너무 착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감이 없어. 아니 새끼 내가 오늘 봉주 봤을 때 왜 나간 줄 알겠다. 그때 내가 합방하고 나서 그때 민심이 안 좋았거든. 아 봉준이 방송 나와가지고 어 오늘 철구 욕 좀 먹게 해야겠다. 그걸 오늘 살려고 발악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똥심 표정으로 근데... 이러고 온 거야 씨바 쓰레기 같은 아, 새끼. 근데 나 이 새끼 존나 부러워. 왜? 시발년을 몇 번 하고 소리만 질러도 사람들이 존나 아 맞아. 근데 그래. 초반에는 그랬지. 아 존나 소리 들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존나 불쌍한 척해서 그러는 거야. 맞아. 아 근데 요즘은 형 재미없잖아요. 어, 진짜 불쌍해 이 새끼. 아 지가 시발년 온 타는 사람들이 와 소령어 다 살렸다니까 지가 진짜 방수 전제인 줄 알고 있어요. 에? 시발년 떨어지기만 해봐 이 시발년아. 죽여버릴까 이 시발년 새끼 개새끼고. 자 오케이 이까지. 오케이. 아 소리 탈 거 없어. 아 잘했어 오늘. 아 근데 너무 그 캐리했기 때문에. 어. 재밌었어. 경치효과 잘하긴 했지. 쇼타임. 나다. 쇼타. 아니 진짜 안 들리긴 하는데. 예. 시발년왕만 들려. 아 진짜로. 아 걔도 뭐. 자 두 번째 누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나 배도 먼저 할게요. 제가 아 내가 더 상관 진짜 나 할 거야. 나 할 때 나름이 있거든.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 진짜 할 거야. 아 근데 차이나고 진짜 갈게 없잖아. 아 없어. 아 깔 거 많지. 사람이 됐잖아. 아 깔 거 없잖아. 아 이 새끼 존나 챙겨주기 하네. 아 깔 게 없지. 차이나고 진짜 깔 게 없어. 아니 개새끼들 이 새끼가 제일 하는 거 없어. 이 새끼 활만 아니 이거 노래 나 이거 노래 틀었는지 봐봐. 잠깐 틀었어. 형 안 들려? 이 새끼 활 땡기는 거 말고는 이 새끼가 제일 존재감 없어. 이런 비영신 새끼 거리 노래방 망해갖고 병신 같은 새끼야. 코로나 때문에 야라이 불쌍한 새끼야. 야, 사기 먹은 새끼야. 야라이 멍청한
이 새끼야. 씹꼰대. 아 진짜. 약간 아, 좀, 진짜 아 진짜 씹꼰대. 그거 약간 그런 병신 게 있어. 새끼 안 망한 척하는 게 존나 웃겨. 병신 새끼 망했어. 병신아 200만이 넘는데. 그리고 걔가 올려치기 존다는 거 알지? 600만 딸이 나왔다고? 그게 어쨌다고 병신아. 다른 애들은 네 구독자 수에 반도 안 되는데 네보다 훨씬 더 많이 찍는데. 야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 새끼 요즘 창시코패스 창맨 해준다니까. 진짜 자기가 방송 잘하는 줄 아니, 알고. 예전에 그거 어? 아니야. 아니 이 새끼 자존심 좋대. 자존심이 좋대. 아까 핏발 서면서 여기서 핏대 서면서 야 나 600만 조회수야. 어쩌라고 이렇게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웃으면서 말해. 와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자기가 여러분들 아직도 예전에 그 구독자 막 250만자 전성기 월비 그래, 5천만 6천만치가 나오는 창면인 줄 안다니까. 야 이 새끼 어떻게 했으면 에라이, 너는 남친한테 따이는 새끼잖아 이 개새끼야. 뭐 들려? 들리나 보다. 아 자 여기까지. 오케이. 할 거 많은데. 추천했어요. 이거 살짝 꼈네. 그게 아니라 귀가 내가 너무 밝아서 그래. 아니, 진짜요? 들려요? 아니 치고 있었어. 약간 콘텐츠다. 몇 명은 안 들리고 목소리 큰 애들. 나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돼. 아, 오케이. 나 갈게. 아, 남순이 맨 마지막에 해야 돼. 아, 형 맨 마지막에 해야 돼. 너는 맨 마지막에 나오자. 네가 타격감이 제일 좋은데. 알았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니, 이거 얘기하고 가자. 그 방송 왜 본 거예요? 진짜 나 너무 궁금해요. 그게 순수 공포. 아 유동이잖아. 새벽에 그 정도. 아 그거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된다니까. 어디서 억울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디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터진 거겠지. 정지당했어? 정지당했다고? 나 있다. 나 있다. 정지당했다. 혹시 모르니까. 어? 어? 무서워서 오줌 쌌어. 오줌 쌌다. 아니 아니야. 방송 보다가 오줌 쌌다고. 여러분들이 오줌 쌌다고. 아 우리 심리. 와. 무슨 리터를 먹었다고요? 뭐 뭘 먹었다? 노브라. 아 실제로 오줌 쌌나 보네. 야 매니저가 정리해 줘 막. 아 실제로 쌌대. 말해 줘 봐. 팩트만 말해 주세요. 다시 또 10만 또 찍겠다. 자기가 방송했대. 지금 야 10만이야. 봐봐 유동 다시 온다 이거 10만이야. 야 이거 다음에 컨텐츠 나왔어. 10만. 아니 알았어. 자 컨텐츠 나왔어. 자 섭외. 물 준비하세요. 물 부파한 다음에 여기 방 못 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인정. 인정? 물 부파. 아 바로 가는 거야. 다음에 게임 이 사람만 밖에 화장실 갈 수 있어. 알았어, 한 명은 못 가. 오케이. 무슨 살 때. 물 부파 간다. 요건 가져. 요건 가져.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라. 가자. 오케이. 물 부파 간다. 확 껴 이거 확 껴. 아 확 껴도 인정. 아 근데 나 진짜 이번엔 쉬고 싶은 게 성태한테는 진짜 깔 게 없어. 진짜. 아, 나 진짜 없어. 아 이 착하잖아. 아 저 몇 개 있어. 아 생각나긴 하는데. 이상한 오케이. 타입이라서. 그래 맞아. 이 길을 네가 이런 식으로 살 새끼를 봤나 이 개 같은 새끼. 아 진짜. 아니 근데 나도 한마디 할게. 이 새끼 존나 재미없어. 아 이건 팩트야. 이 새끼 왜? 방송 못 봐. 왜? 배급만 존나 하잖아. 나가 제가 말해줄게. 이건 팩트야.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때 뭐 이제 사황 중에 뭐 성태 했어. 그래서 김봉준도 항상 부르던 사람이 알지? 김봉준, 감스트, 강킴봉. 와 기훈이한테 따였더라 이 씨발 새끼.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씨발년. 예? 봉준이도 안 불러 이제 이 새끼. 너는 그리고 있잖아. 너는 배그가 망해도 넌 배그를 욕할 자격이 없어 이 개새끼야. 네가 아니 너 앞에 봐. 배그 펍지? 펍지에서 네가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펍지 네가 덕을 제일 많이 봤어 이 개 같은 새끼야. 아, 풍선을 벌었죠, 50억. 풍선 존나 땡겼잖아 이 새끼 이거. 와 제일 욕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띄워주려고 아 요즘 성태 라이벌이 민교다 하니까 씩 웃으면서 자기가 진짜 너 깨방이한테도 안 돼 이제 병신 새끼야. 깨방이한테 따인 거 도와줬어. 어떻게 똥바지한테 따이냐? 에라 이 새끼야 불쌍하다 네 인생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오케이 깨방이 들리네 깨방이. 한마디만 할게 나는. 남자가 제일 잘 될 때 본 모습 나온다고 에라 시벌로만 여기 8년을 버리냐. 아유 개새끼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 방송 재미없어서. 나 왜 이렇게 길어? 자 내가 딱 말할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성태 BJ들이 막 이제 배그 가치에 역캠들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이 새끼.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새끼 보면서 깨달은 게 절대 방송 망하면 안 된다. 방송 망하면 이 새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찾잖아, BJ들이 이제. 이런 기흥신 해적단 버린 새끼. 해적단 바로 해체하고 바로 비글즈 오는 그 빌드. 해적단 없으니까 완전 개 떨어지던데, 시청자. 자, 이까지! 칭찬했어, 칭찬했어. 끝났어? 아니야, 다 이거 봐. 끝났어? 아, 이거 다 이거. 아, 근데 너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야. 아, 근데 너무 칭찬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욕하잖아, 우리. 왜? 우리한테 너무 선비래. 아, 선비 좀 전화, 씨발, 충장 새끼들. 네. 아, 씨발, 언제까지 미칠 거야. 확실한 거는, 아니, 까자, 이제. 어, 아, 네. 나 까면 나 까면 되잖아. 나 나갈게. 까야지. 네가 맨 마지막이야. 아, 알았어. 야, 근데 나 발작 버튼 몇 개 없긴 한데. 어, 딱 네 노래 나온다. 호모상어. 아름이 얘기하면 죽인다, 개새끼들아. 아름이한테 이 새끼 돈 매겼어요. 씨발 돼지 새끼. 아니 진짜로 막말로 돈 안 빌렸으면 이 새끼 왜 만나는지 몰라.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진짜. 내가 팩트로만 갈게. 이 새끼 요즘 봉쪽이라 올리거든요? 봉준한테 가고 싶어해. 애들아 철박이들아 그냥 바로 테러하세요. 이 병새끼 요즘 엮이는 애들이 다 최군, 만만. 어? 내가 이제 막 정치라고 이제 어?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든 봉준이 쪽에 엮여가지고 아 철구 쪽 말고 봉준이 쪽에서 케미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봉 쪽에다가 계속 가려고 훤히 보인다. 인성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간제비 새끼야. 어? 그리고 에휴 쪼개는 거 봐라 이 돼지 같은 새끼. 원래 팬비아, 팬비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세탁돼서 그런지 진짜 비아 너무 많이 했어. 다 부메랑 다 맞는 거야. 아니 근데 감수트님 닮았다 지금. 조금 아 근데 이 새끼인가 이거? 야 이 새끼 봐봐. 그냥 노래하는 엄상용이야 이 새끼. 어? 주제를 알아야지 개새끼가 그냥 피부 좋은 엄상용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이 새끼 막말로 요새 보라보라 한다고 하는데 씨발 보라 짠 거 보니까 한 시간 하더만 한 시간. 와, 진짜로. 진짜 이거. 아니 그 맞아. 멤버 그 멤버 보아놓고 씨발 한 시간 동안 툭 던져놓고 툭 던져놓고 그게 씨발 보라면 나도 그렇게 하지. 그래. 막말로. 야 그거 있다. 요즘에 보라 그냥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냥 억울로 끓이는 멤버 시청자 많은 사람들 그래. 뭐 연보선 부르고 김민규 부르고 깨박이 부르고 하면 시청자 다 찍어. 그래 지코 형 부르고. 아니야? 와 그거 그대로 따라하더라. 그대로 따라해. 맨날 연보성 부르고 K방 가고 최고만 가 얘라 이 씨발 봉쪽 새끼야. 에이 병신 불쌍한 새끼. 어? 에휴 야 씨발 다 끝. 어. 아 예 나 할게. 탁감이 없다. 탁감이 워낙 요새 좀 잘하기 때문에 들렸는데 정화 할까요? 탁감이 없네. 오히려 미친 척하고 춤춰버려. 아니 난 내가 이거 하고 나니까 아 좋댄데 나는. 아 저한테 방바바 다 내 패드 8년 죽여야겠다. 이 밤 각을 한번 하자. 잠깐 대놓고 할게 개새끼야. 안 되게? 존만한 새끼. 아 씨발 나 안 들어야 되겠다 진짜. 싹 박아. 아 순이는 뭐 내 배푼데. 어 나도 안 들려 안 들려. 에라이 K한테 따인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이 불쌍한 새끼. 봤어 형님? K한테 따인 술먹방 맞지? 어 맞았어. 말해줘. 술먹방 맞지? 와 개새끼. 나한테 눈치 야, 살짝 주더라. 이 말만 할게. 너의 그 인성 쓰레기적인 부분이 있어. 인간적으로 너 들려.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이 개새끼야. 그거 내가 얘기해.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언젠간 너의 그 더러운 실체가 드러난다. 그거 내가 얘기해. 그때 존나 웃어줄게 속으로. 내가 얘기해. 기다려봐. 형이 진짜 힘들고 약 먹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갖다가 댓글을 달아 이 개새끼. 와 개새끼 같은 새끼. 개새끼야. 와 이거 개새끼 같은 새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서 갑자기 나한테 다시 전화했다가 다시 형 저랑 한번 한따에 하실래요? 술 먹고 네가 알코올 중독자네 개새끼야. 와, 사람 새끼도 아니야. 그때 내가 멘탈 존나 나가지고 창현 형한테 나는 진짜 죽을라 그랬어. 좋을 때였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때 약 먹었었어. 약 먹고 우울증 10년 걸렸는데 이 새끼가 내가 확실한 얘기해줄게. 존나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나한테 내가 딱 말할게. 나한테 6만 프레임 존나 씌우는 거야. 지가 잘못한 거는 쏙 빼놓고 이 개새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묻어줬어 이번에. 아 형 말해. 그거 딱 말할게. 너 만약에 철구 위치였잖아 이 새끼가. 이 새끼 진짜 비젠을 갑질 존나 했어. 아 와, 진짜 이거 약간 맞아. 맞짱 뜨자 그랬잖아. 이 새끼 위치 떨어지면 그만큼 자기 인격도 이렇게 확 올라갔네요. 위치가 딱 올라가잖아. 인격 내려가. 개 같은 새끼. 넌 언젠가 그게 드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 그리고 이 새끼 형 알지? 맨날 자기가 폭로하면 내가 이긴다고 하는데 그 면 없다니까. 지 말만 거지랄하는 거야. 딱 말할까? 개 쓰레기 중에 십 쓰레기예요. 또 한 개 더 말할게. 너 이틀 전에. 성태 너 K방송 같이 나한테 같이. 따로 전화 오더라고. 뭐라는데? 결국야 아는가 봐. 성태 정치인 한번 들어갈까?
와, 씨발 새끼. 씨발놈이다 이거. 자기가 감스 방송 나간 거 생각하라고. K바 자기가 제 싫어하는 K 방송 나가서 자기 따니까 열받아가 정신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섯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 소시오패스. 와, 네. 맞아. 진짜 소시오패스는 이 새끼고 이 새끼는 지 밥그릇만 챙기는 씹새끼야. 와, 개가 들어. 나중에 네 버릴 새끼야 딱 보니까. 너 언젠간 드러나 이 개새끼야. 짜이까지. 어, 근데 순이는 아직 깔기 어렵긴 하다. 자, 이제 열심히. 자, 이제 밥 먹자 여러분들. 자. 아 너야 너 뒤에 개 새끼야 앉아. 이거 바뀌면은 바뀌면은 사람 표정 안 보면 안 들려 진짜. 사람 표정 안 보면은 안 들려. 꽉 껴. 앉아 앉아. 꽉 껴 꽉 껴. 아 나 한쪽. 사람 표정 안 보면 안 들려. 사람 표정이 보면은 살짝 뭔가 이렇게. 저 체지장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꽉 끼고 꽉 네가 기름 붙잡고 있으면 돼. 아 존나 크게 형 소리. 아니 딱 제일 큰 건데 이러고 네가 꽉 잡고 있으면 안 들려. 인방계를 네가 키웠고 이 개 족같은 새끼야 네가. BJ들한테 정치 네가 제일 잘하고 지금 네가 제일 프레임 많이 씌우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개 같은 간장목이 씨발려나 병신 같은 개 새끼 개 같은 새끼 이미지 메이킹하러 팬한테 30만 원 주고 씨발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속으로 존나 욕했잖아 그때 난 전화해가지고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그랬잖아 씨발로마 근데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이 족 같은 새끼야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떻게든 착한 척 해보려고 네가 선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개 새끼야 네 과거가 있어 이 병신 같은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씨발로마 뭐만 이 씨발 성개 새끼야 뭐만 했다면 개 새끼야 다 내 탓하고 모든 컨텐츠 내가 짰어? 포코도 네가 짰잖아 이 씨발년아 네가 아래매 족같은 새끼야 이 씨방년아 야 그리고 뭐 무인도? 뭐 이 개 새끼야? 네가 짰잖아 이 씹새끼야 아니 무인도 이 새끼가 짰어 새벽에 무인도? 새벽에 자고 있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씨발로만 무인도 가자고 개 새끼야 랄프랑 나랑 잠도 얼마 못 잤는데 그 전날에 술 먹고 이 씨발놈 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오케이 여기까지 끝내 왜왜왜왜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와 진짜 좋았어 아 작년에 커버쳐주네 아 나중에 우리 안 씹었다 아 너무 좋았다 우리는 안 씹었어 아 너무 좋 너무 좋았어 그래 어 확실해 나 코트 형 때가 보이던데요 아니죠 아 코트 형은 안 해 코트 형 나 잘해줬어 아니지 아 우리 진짜로 코트 형 숨 멎을 뻔했어 진짜 이게 아니 나 진짜 나 1분 동안 말았는데 방송 이렇게 하면 진짜 천재야 진짜 너 보는 줄 알았어 아이 그럴 수가 아니야 이게 딱 여기가 맞아 어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자 이제 이거 다시 보기 보실래요? 아니 우리 이따 잘 때 잘 때 이렇게 자 아 생각 제가 생각했어 우리 다 일자로 자잖아 잘 때 불침번 쓰면서 그걸 봐 존나 빡 자꾸 욕한 새끼 있잖아 그 새끼한테 물 뿌려버려 알았지? 자기 알아서 감대로 하는 걸로 잘 때 하자 좋아 창현이 형 무조건 끼워야 될 것 같아 아까 창현이 형 핏대 이렇게 서 있던 거 뭔지 모르겠지만 야, 밥 언제 와요? 밥 언제 와? 아, 나 배고프긴 하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왜냐면 새벽에는 좀 내려놓고 방송해야 되는데. 맞아. 아니 씨발 좀 여러분 나가주세요, 제발. 반바지 하나 왔어. 반바지 하나면 좀 안 돼? 반바지도 좀. 아, 우리 런닝 할까? 런닝으로 다 갈아입을까? 그래, 아, 그럼 걸. 편한 걸로 그냥 편한 좀 세트로 약간 팀 느낌 나게. 어차피 24시간 해야 되니까. 런닝 뭐 이렇게 마무 할 때 내 가져. 오케이, 고맙습니다. 형 뭐 흰색. 난 안 맞아,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못 입어. 아, 형 그거 나 패션 나이죠, 패션 나이죠. 나 이거 이렇게 입을게 그냥. 아 오케이. 반바지만 저기 해가지고. 반바지도 좀 줘. 라이버 형 반바지 챙겨온 거 좀 안 왔나? 쌍류사회 하라는데? 종류사회? 예? 종류사회 하라는데? 아예 반팔 지금 바로요? 아 지금은 에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종류사회를 해요? 지금 새벽에 못 보내잖아 사람들이. 너 근데 이거 아예 하나도 없어? 아니 가지고 왔어요. 아 근데 나 이거 반바지랑 반팔이랑 가지고 왔어. 안 돼. 반바지 좀 줘. 나 그동안 털 존나 많이 안 깎았는데 야 나 반스 한 개 줘봐 너 반스 나 진짜 반스가 없어요 나 반스 한 개만 줘봐 반바지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허리 찡겨 그냥 나 이건 나가서 입어야지 아 근데 코트 형 진짜 씨발 초코지 진짜 개역겨운데 여러분들 아 형 이 좋아 이거 아 초코지 다 보이네 이거 아니 형 근데 왜 살 안 빼? 왜 안 빠지고 있어요? 아 지금 빠지고 있어 아 근데 요즘 좀 많이 먹던데 아 요즘 술 먹고 막 저기 해가지고 약간 낯걸렸는데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 저 조금만 살 빼는 거 조금만 늦출게 왜냐면 지금 방송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저 방송할 때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곧 그리고 뒤풀이 같은데 나가줘야 뭐라도 껴줘 맞아 그래 맞아 진짜 뒤풀이 같은데 가서 술이라도 한잔해야 뭐라도 껴주고 그래 아니 근데 뭔가 요즘에 코트 형이 인방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러잖아 앞치마 입어 앞치마 나 집에만 있다 밖에 나오니까 즐겁다고 어 앞치마 좀 갖다줘 나
야, 너 남순이 이제 그것도 바뀌었다. 우리 항상 보면은 그 학급에 가잖아.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앞에 붙어 있잖아. 뭐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뭐 부모님한테 잘하겠네. 예전에 저거 뭐였냐면 비하하지 않기였거든. 이 새끼. 비하하지 않기. 맞아. 왜 바꿨냐? BJ들과 약속 잘 지키기로 바뀌었어. 저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 비하하지 말기 하면서 그분 그분. 그분 팬들과 BJ들과 약속 잘 지키기. 팬들과 약속 붙이니까 또 안 붙였네. 이런 새끼. 아 근데 우리 회의도 좀 해야 되는데. 어 회의해야지. 이거 그럼 이렇게 하자. 빨리 줘. 그냥 줘. 너 그냥 너. 아니 물품 봐야 되는데? 아 전 전지현. 누가 Y존이에요? 누가 Y존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때문에. 어 나 아직까지 기억나요. 정말. 아, 이 새끼 불알 나왔던 거 알아요? 아우 존나 웃겼어. 근데 그 정지 안 당했어. 그거를 왜 말하세요? 아, 한참 나온 거.